안녕하세요. 신의 티비입니다. 오늘은 욕심을 부리다가 낭패를 본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동화 황금을 낳는 거위.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농부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농부는 시장에서 새끼 거위를 한 마리 사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위를 애지중지하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거위는 피둥피둥 살이 찌고 털의 윤기가 자르르 흘렀어요. 거위는 무럭무럭 자라 알을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밤 거위는 알을 낳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을 가지러 간 농부의 아내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신기하게도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알이었던 것입니다. 거위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황금 알을 하나씩 낳았습니다. 부부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부부는 황금알 덕분에 난생 처음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황금알로 먹을 것을 사고 옷을 사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점점 게을러졌습니다. 천처럼 밭에 나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집에서 놀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점점 불만이 커지고 욕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거위는 전과 다름없이 황금알을 매일 하나씩만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의 아내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여보 좋은 수가 있어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거예요.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걸 보면, 배 속에 황금이 많이 들어있을 게 틀림없어요. 농부는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렇겠군. 당장 저 거위의 배를 갈라봅시다. 두 사람은 거위의 배에 가득 들어있을 황금알을 생각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거위는 두 사람의 손에 잡혀 그만 배가 갈리고 말았습니다.그런데 거위의 뱃속에는 황금알은커녕 거위알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농부는 애꿎게 죽은 거위를 내려다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괜히 욕심을 부리다 거위만 죽었네. 농부의 아내도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오름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죽은 거위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한치 동자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식이 없어 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물을 떠놓고 신령님께 빌었습니다. 신령님, 아기를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손가락보다 작은 아기라도 좋습니다. 두 사람의 간절한 소망대로 할머니는 아기를 갖게 되어 할머니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일이 있나. 틀림없이 옥동자를 낳을 거요.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싱글벙글이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키가 한치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내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더 크겠지. 우리 잘 키워봅시다. 옛날부터 작게 낳아서 크게 기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기를 소중하게 길렀습니다. 아기는 무척 영리했지만 몇 해가 지나도 조금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아기를 한치동자라고 불렀어요. 어느덧 한치동자가 열다섯 살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치동자의 키를 재어보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역시 이 애는 난쟁인가 봐. 이런 아이를 낳게 하시다니 신령님도 정말 야속하시지. 영감님 말이 몰라요. 이 애는 세상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말을 들은 한치 동자는 생각했습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차라리 집을 떠나 부모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사는 게더 나을 거야. 다음날 한치 동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부터 서울로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배우고 오겠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좀 걱정스러웠지만 영리한 한치 동자를 믿기로 했습니다. 한치 동자는 바늘을 하나 달라고 해서 밀짚을 칼집 삼아 그 속에 꽂고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빈 공기그릇과 젓가락으로 배와 삿대를 만들었어요. 한치동자는 공기그릇을 개울물에 띄우고 젓가락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공기배는 손살같이 빠르게 빙글빙글 돌면서 떠내려갔습니다. 배가 무사히 언덕에 닿자 한치동자는 배에서 내려 공기배를 머리 위에 삿갓으로 쓰고 젓가락은 지팡이로 삼았습니다. 한치동자가 도착한 언덕은 서울이었어요. 한치동자는 서울에서 가장 의리의리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재상의 집이었어요. 한치동자는 재상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님 계십니까? 한 시동자의 목소리는 몸집과는 달리 무척 우렁찼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재상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군. 재상은 고개를 갸웃던거리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입니다. 발 밑을 보십시오. 세상이 발 밑을 내려다 보니 키가 새끼 손가락만 한 사람이 공기삿갓에 젓가락 지팡이를 짚고 바늘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허리를 굽혀 한치 동자를 손바닥 위에 올려 눈앞에 갖다 대었지요. 음, 아주 귀여운 꼬마도령이군. 주인님, 저를 부하로 써주십시오. 한치 동자는 대감의 손바닥 위에 두 손을 짚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재상은 껄껄 웃으며 즐거워했어요. 그래, 내 부하가 되겠다고 좋다. 이렇게 해서 한치 동자는 그날부터 재상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한치 동자는 재상의 집에서 인기를 독차지했어요. 그 중에서도 재상의 딸이 한치동자를 가장 귀여워했습니다. 한치동자는 딸이 읽는 책을 한장한장 한장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한치동자는 딸과 함께 절에 가게 되었어요. 딸은 한치동자가 사람이나 말에게 밟힐까봐 옷소매 속에 숨겨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딸과 한치동자가 지나가는 숲 속에는 도깨비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딸이 오고 있는 것을 몰래 숨어서 엿보았지요. 이것을 본 한치동자는 딸의 소매에서 뛰어내려 도깨비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도깨비들은 땅바닥에 누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도깨비들은 한치동자가 달려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딸 쪽을 가리키며 수근거렸습니다. 저기 가는 아가씨와 아가씨가 데리고 가는 한치동자를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을까? 한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도깨비가 눈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물었어요. 꼬마가 어디 있다는 거야? 저 아가씨의 품 속이나 소매 속에 들어 있겠지. 공할 만하니까 말이야. 나머지 다른 도깨비가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치동자는 무척 화가 나서 도깨비들을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에이, 맛좀 봐라. 한치동자는 허리에 차고 있던 바늘 칼을 밀집 칼집에서 쑥 뽑아 한 도깨비의 눈을 푹 찔렀습니다. 아야, 내 눈이야. 이봐, 왜 그래? 다른 두 도깨비들이 엎드려서 눈을 움켜쥐고 떼굴떼굴 고르고 있는 도깨비를 걱정스럽게 들여다 보았습니다. 한치동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달려들어 바늘칼로 두 도깨비의 눈을 쿡쿡 찔렀습니다. 도깨비들은 깜짝 놀라 펄쩍펄쩍 뛰었어요. 아무리 힘이 세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팔을 흔들어 대고 발로 차부와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거 안 되겠군. 어서 도망가자. 새 도깨비는 꼭무니가 빠져라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요술 방망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한치 도령은 요슬 방망이를 주워가지고 재상의 딸에게 갔습니다. 한치동자야, 이건 도깨비 방망이잖아. 이것으로 뭐든지 갖고 싶은 것은 다 나오게 할수 있단다. 한치동자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딸에게 말했어요. 전 비단도 돈도 아무 필요 없어요. 제 키를 크게 해주세요. 딸이 방망이를 탕탕 두들기며 말했습니다. 키야 키야 커져라 한치 동자 키 커져라. 그러자 한치 동자는 키가 점점 커지더니 아주 의젓하고 늠름한 젊은이가 되었습니다. 한치 동자는 제상의 딸과 결혼하여 시골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셔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막내아들과 개구리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부자 농부가 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빈둥대는 게으름뱅이였고, 둘째 아들은 거만해서 늘 남을 없신 여겼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했지요. 어느 해 옥수수가 다 여물어 거두어들일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옥수수 밭에 도둑이 들어 옥수수가 조금 없어지고 말았어요. 농부는 새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수수를 훔쳐간 도둑을 잡아오너라. 그럼 내 전재산을 물려주겠다. 그날 밤, 큰아들이 어깨에 총을 짊어지고 도시락을 덜렁덜렁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큰 아들이 밭 가까이에 있는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나 말했어요. 여보세요, 절 밭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옥수수 도둑을 잡아드릴게요. 큰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개구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까지께 무슨 도둑을 잡는다는 거야? 절이 가지 못해? 큰 아들은 못마땅하다는 듯이 개구리를 우물 속으로 휙 집어 던졌습니다.그리고는 밭으로 가 도시락을 맛있게 까먹었어요.그러고 나자 갑자기 졸음이 쏟아졌습니다.잠깐만 눈좀 붙이고 일어나야지.그 사이에 설마 도둑이 들지는 않겠지.큰 아들은 밭에 들어눕자마자 드르렁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잠을 잤습니다. 큰 아들은 날이 밝는 줄도 모르고 밤새 잠을 자고 말았어요. 어느덧 날이 밝아 일어나 보니 옥수수가 반이나 없어져 버렸습니다. 큰 아들은 농부에게 실컷 꾸지함만 들었어요. 다음 날은 둘째 아들이 밭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우물가에 이르러 호리병을 꺼내 물을 담으려고 할 때였어요. 큰 아들에게 나타났던 개구리가 다시 뛰어와 밭에 데려다 주면 도둑을 잡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 같은 개구리에게 잡힐 도둑이 어디 있겠냐?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저리 가버려. 둘째 아들은 개구리에게 크게 호통을 치고는 부지런히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총을 들고 밭한 가운데에 서서 망을 보았어요. 얼마 후 밤이 이슥해지고 달이 둥실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꼬리가 긴 새가 날아오더니 옥수수 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흥, 범인은 바로 저 새였군. 둘째 아들이 새를 향해 총을 쏘았어요. 그러자 새는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더니 하늘 저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아침이 되어 살펴보니 땅바닥에 새의 깃털 두 개가 떨어져 있을 뿐 옥수수가 또 없어져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이 밭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막내 아들이 우물에 다다르자 개구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절 밭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럼 제가 도둑을 잡아 드릴게요.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너를 밭으로 데리고 가 줄게. 그러자 개구리가 막내 아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밭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이 우물에 대고 소원을 빚세요 그럼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진답니다. 막내 아들은 개구리의 말대로 무릎을 꿇고 우물에 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옥수수 도둑을 꼭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쁜 색시를 맞이해서 멋진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막내아들은 개구리와 함께 밭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 달이 뜨자 꼬리가 긴새한 마리가 옥수수 밭으로 훨훨 날아왔어요. 막내아들이 총을 겨누려고 하자. 개구리가 급하게 말렸습니다. 안 돼요! 쏘지 마세요! 개구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꼬리가 긴 새는 막내 아들 앞에 사뿐히 내려와 앉았습니다. 갑자기 개구리가 개굴개굴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꼬리가 긴 새의 깃털이 하나둘씩 떨어지더니 마침내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했습니다. 자,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이 아가씨가 당신의 신부랍니다. 정말 고맙구나 개구리야. 막내 아들은 싱글벙글 웃으며 아가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집 옆에 훌륭한 집 한채가 세워져 있었어요.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옥수수 밭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네 착한 마음씨가 복을 부른 거로구나. 약속대로 내 재산을 물려주마. 결국 막내 아들은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을 하고 훌륭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구리도 함께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어느 양반과 호랑이 옛날 전라도 변산 근처에 조상사가 살았어요. 조상사는 성격이 급하고 욕심이 많아서 한 양을 빌려주면 두 양으로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지요. 이웃에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양수척이 있었습니다. 양수척은 가난하여 형편이 넉넉지 않았지요. 버들가지로 만든 바구니를 세상에 내다 팔며 열심히 살았지만 끼니를 이어갈 음식과 약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느날 양수척의 어머니가 너무 위독하여 약값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었어요. 양수척은 어쩔 수 없이 조상사를 찾아갔지요. 조상사는 양수척에게 50냥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이자까지 100냥을 갚는 조건으로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나갈 동안 양수척은 열심히 일해서 겨우 50냥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0냥을 마련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양수척이 이자를 갚지 못하자 조상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네놈, 이달까지 내 돈을 갚지 못하면 네 목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양수척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틈 없이 바구니를 만들어도 이달 안에 50냥을 마련하는 일은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조상사에게 돈을 주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5 0냥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할것 같은데, 양수척은 한숨을 쉬며 버들가지를 베러 산에 올랐지요. 숲길을 따라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양수척의 눈앞에 커다란 바위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바위 위에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죽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가 지극한 효심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하늘이 감동하여 이러한 복을 내려주셨구나. 양수척은 기뻐하며 한달음에 조상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 오늘까지 갚아야 할 50량은 가져왔는가? 낮잠을 자고 있던 조상사는 양수척을 보자마자 무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오0냥 대신 큰 호랑이를 잡았으니 가져다가 쓰십시오. 조상사는 양수척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 생각했어요. 호랑이 가죽은 아주 귀한 물건인데 이자 대신 받다니. 그래 얼마나 큰 호랑이냐. 바위만큼 큽니다. 술에 실리겠느냐? 술에보다 크니 떠매고 울 틀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상사는 양수척의 마음이 바뀔까봐 남은 5 0냥을 모두 받은 것으로 하고 얼른 집으로 보냈습니다. 틀이 만들어지자 조상사는 건장한 종들을 거느리고 양수척이 알려준 곳으로 갔지요. 숲길을 빙빙 돌아서 바위에 올랐더니 정말로 집채만한 호랑이가 누워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 호랑이 조상사는 신이 나서 호랑이를 껴안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가 눈을 번쩍 뜨는 게 아니겠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으르렁대며 날뛰었습니다. 죽은 호랑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호랑이가 배불리 먹고 따뜻한 바위에서 곤하게 잠든 것이었습니다. 양수척은 잠에 취해 있는 호랑이를 죽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조상사를 매단 채 마을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마을에서 제일 큰 조상사의 집을 덮쳤습니다. 호랑이가 몸부림을 칠 때마다 물건들이 와장창 부서지고 와르르 쏟아졌지요. 정신없이 조상사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든 호랑이는 고개를 훌렁훌렁 넘어가 버렸습니다. 호랑이에게 매달려가던 조상사는 그만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온몸을 다치고 말았지요. 종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조상사를 틀 위에 뉘어서 메고 돌아왔어요. 노란 삼베옷을 입고 누워있는 조상사를 본 마을 사람들은 이번 호랑이는 얼룩무늬 호랑이가 아니고 누런 호랑이로구나 라고 수근대며 낄낄거렸습니다. 조상사는 집에 누워 두어 달 동안 약을 먹은 뒤에야 겨우 살아났어요. 그 후로는 절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자리를 양보한 충신 조선시대 네 번째 왕인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아끼는 어진 마음으로 어려운 한자를 대신할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를 읽을 수 없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이지요. 32년 동안 백성을 돌본 세종대왕은 당시의 풍습에 따라 미리 자신의 묘지터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효자인 세종대왕은 자신이 죽으면 아버지인 태종 곁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왕비인 소원 왕후가 먼저 죽자 아버지 태종의 묘가 있는 서울 내곡동 대모산에 왕릉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검과 대신들이 그곳은 풍수질 이상 좋지 않다고 모두가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전하, 현재 이 왕릉자리는 물이 나와 좋지 못합니다. 풍수상으로도 좋지 못하니 명당을 찾아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자식된 도리로 부모 곁에 묻히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단 말이오. 전하, 외람된 말씀이오나 현재의 능은 장손의 대가 끊어지는 더이옵니다 왕실에도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사오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될 말이오. 자식에겐 부모님이 계신 곳이 제일의 명당을 터이니. 그리 아시오. 세종대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소원 왕후가 죽고 4년 만에 세종대왕이 승하하자 왕실과 대신들은 하는 수 없이 부모님의 묘소인 헐릉 옆에 왕후와 함께 합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서울 대모산에 왕릉을 만들자 직관이 말한 대로 장손들이 일찍 죽은 것입니다. 세종의 큰아들 문종은 즉위 2년 만에 승하하고 문종의 아들인 단종마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지요.수양대군은 임금이 되어 안평대군과 금성대군 등두 동생도 죽였습니다.그 뒤에도 왕실에서는 계속해서 불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지간들과 대신들이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어요. 전하, 왕실에서 흉흉하고 근심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세종대왕의 묘를 잘못 썼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드시 천장해야 합니다. 조선의 장례와 왕실을 위해서도 꼭 그리하여야 합니다. 알겠노라, 풍수지리에 뛰어난 지관들을 찾아 왕릉을 전장할 곳을 찾도록 하라. 마침내 제8대 임금인 예종은 대신들의 간원을 받아들여 풍수지리에 뛰어난 직원들을 선발해 세종대왕을 모실 명당을 찾게 했습니다. 왕릉은 도성으로부터 백리 안에 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임금이 성묘하러 행차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도성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지관들은 도성에서 백리 안에 있는 곳에서 명당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여주 땅인 광주 지역으로 파견된 지관 안효래 일행이 여주 북성산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었어요. 갑자기 웬 소나기가 이렇게 퍼붓나? 그러게 말이오, 어서 비를 피할 곳을 찾아봅시다. 시관 일행은 서둘러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온통 농가 바쁜 곳이라 마땅한 곳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저기 연기 나는 곳이 있습니다. 돌다리를 건너가면 피할 곳이 있을 듯하니 어서 저 곳으로 갑시다. 사람들이 모두 비를 피하기 위해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곳에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제실이 있었는데 광주 이씨 후손들이 묘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비도 피하고 따뜻한 음식도 얻어먹었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비가 오는 중에도 제실 위쪽에 밝은 빛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 일행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허 이곳이 바로 천하제일의 명당이로구나. 주위를 살펴보던 상직원 안효래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모두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제실 위에는 무덤이 있는데... 비가 내리는 중에도 묘지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 쭉쭉 뻗은 소나무도 마치 무덤을 보호하는 것 같았지요. 명당이 되는 조건은 땅 속의 기운이 멈추어 생기를 뭉치게 하고 하늘의 기운인 청기를 잘 받을 수 있는 곳이라야 해요. 마침 그 자리가 웅장함이 깃든 최고의 명당 자리였던 것입니다. 산봉우리와 산줄기가 마치 꽃잎 모양으로 혀를 감싸고 있는 것이 모란 반개형이며 용이 마치 여의주를 물고 하늘을 나는 모습인 비룡슨 천형이었습니다. 묘제 자리를 임금 주변의 산들을 신하로 본다면 마치 왕이 신하들과 조배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군신 조회영인이 이곳은 왕의 터였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명당은 천하에 이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안율의 직원 일행은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가서 그곳이 조선 땅 최고의 명당임을 임금님께 알렸습니다. 천하, 여주에 있는 명당 자리는 천하 제일이 옵니다. 그 어느 땅도 그 기운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왕릉을 조성한다면 조선의 국운이 백 년을 더 이어질 것이며 왕실에도 기쁨과 경사가 찾아올 것이옵니다. 하지만 왕릉은 원래 도성에서 백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여주의 명당자리는 한양에서 180리나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은 그곳에 왕릉을 조성하기 위해 한양에서 여주까지 남한강 백길로는 백리라 문제가 없다고 하여 도성 백리를 맞추었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명당자리에 세조때 대제약을 지낸 이계정과 우의정을 지낸 이인손의 묘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오던 날 묘제를 지내던 사람들은 바로 이인손의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임금이라고 해도 우회전과 대제학을 지낸 이의 묘를 함부로 없앨 수가 없으니 조정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종은 고민 끝에 평양 관찰사로 있던 이인손의 장남 이극배를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왕실의 이러저러한 사정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이극배를 설득했어요. 임금의 말을 듣던 이극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이인소는 죽기 전에 자신의 맷자리를 잡아놓고 다섯 명의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후일 가문이 번창하고 자손들이 잘 되더라도 내 묘소에는 절대로 제실이나 묘막을 짓지 말거라. 묘소 앞에 있는 대가에 물이 불어나더라도 절대로 다리를 놓지 말아라. 묘 앞에서 솥단지를 걸고 음식을 하면 안 된다. 꼭 명심하거라. 이인선의 자손들은 당시에 모두 유언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나 다섯 아들 모두 대가에 급제하고 정승과 판서 벼슬을 하자 아버지의 묘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군다나 우의정을 지낸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했지요. 아버지 묘소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를 건너야 했는데, 그때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건너야 하는 것이 양반 체면에 걸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서 내가에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성묘하러 갈때 비나 눈이 내리면 피할 곳이 없어, 고스란히 비나 눈을 맞아야 했기에 산소 앞에 제실도 지었지요.그라고는 제실에서 음식을 해 제사를 지낼 수 있게끔 소도 걸었습니다.그런데 하필 왕릉 자리를 찾던 직원들이 연기를 보고 돌다리를 건너 제실로 왔지 뭐예요.그라고는 아버지의 맷자리가 왕릉 자리니 다른 곳으로 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인손의 아들 이극배는 그때야 아버지가 왜그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지 알았습니다.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임금이 부탁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지만 왕명을 거스를 신하가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극배는 동생들과 의논한 후 왕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묘소를 이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켰다면 명당 자리에 아버지의 산소도 그대로 있었을 테고 자손들이 명당의 기운을 받는 것은 물론 묘를 이장하는 일도 없었을 테고 계속 잘 지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묘를 개장하던 이극배와 동생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형님, 이것 좀 보세요. 대체 이것이 뭐랍니까? 아버님 앞에서 대체 무엇 때문에 소란이냐? 큰아들 이극배가 동생을 나무라며 동생 손에 들린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비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필시 모년 모월 모시에 이터의 진짜 주인이 나타날 것이니 기쁘게 자리를 양보하라. 이 자리에서 연을 날려 연이 떨어지는 곳에다 이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서 임금에게 충성했던 신하가 죽어서도 충성을 다한 것이었지요. 아버지 이인손은 자신의 맷자리가 왕릉의 자리이고 어느 순간 이장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란 자손들과 주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그 자리에서 연을 날렸습니다. 연은 바람을 타고 약1십 리를 날아가 떨어졌어요. 이인손의 묘는 연이 떨어진 자리 근처로 이장했다고 합니다. 연이 떨어진 마을은 연하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연라리라고 불리고 있지요. 드디어 세종대왕의 묘를 천장하기 위해 묘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세종대왕의 수위가 썩지 않은 채 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어요. 무덤자리에 물이 차올라 좋지 않다고 했던 지관들의 말이 맞았던 거지요. 세종대왕의 묘인 영릉은이인손과 이계전의 맷자리를 옮기고 나서야 예종 1년에 현재의 영릉인 여주로 천장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묘인 영릉이 여주의 명당에 자리잡고부터는 조선의 국운이 100년은 더 연장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하늘을 감동시킨 이곡 고려 27대 충수광 시절 고려는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바람 앞에 등불처럼 휘청거리며 위기에 처하곤 했습니다. 충수광은 결국 강대국인 원나라의 성화에 못 이겨 원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았지요. 그러니까 충수과은 원나라 왕의 사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원나라는 사위의 나라인 고려를 망하게 하지 않는 대신 고려의 처녀를 공출하여 받아다 노비나 기녀, 또는 후실로 삼곤했답니다. 참 못됐지요? 각 마을의 처녀들은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동녀 차출이라는 명목 아래 원나라로 잡혀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여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문박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병사들이 집집마다 뒤지며 처녀는 물론 나이 어린 여자 아이들을 잡아다가 원나라로 보내곤 했어요. 병사들도 고려 사람이기 때문에 가슴 아팠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마을마다 처녀란 처녀는 모조리 잡혀가는 상황이니 딸을 빼앗긴 부모는 물론 고려 땅 곳곳에서 그 원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쌓여 빗물이 빨갛게 보일 정도였어요. 이를 보다 못한 가정 이유곡은 고려의 동녀 차출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원나라에 올렸습니다. 가정은 이곡의 호랍니다. 이곡은 어릴 때부터 행동거지가 다른 사람보다 반듯하고 아주 총명했습니다. 학문을 좋아한 그는 충수광 때 장원 급제하여 벼슬을 하고 있었지요. 이곡은 원나라의 문사들과도. 교유하고 함께 공부했는데 원나라 사람들도 이곡의 학문에 모두 감탄했을 정도였습니다. 이곡은 원나라가 고려의 처녀들을 데려가는데 항의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하는 대연관청 파취동녀서를 썼습니다. 이 글에서 이곡은 고려 처녀들의 공출을 반대하는 이유를 고려의 풍속을 들어 조목조목 항의했지요.이 곡의 말이 모두 맞기는 했지만, 원나라에서는 공녀 차출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그래서 결국엔 이 일을 빌미로 이 곡은 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동료 차출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경기도 여주라고 해서 예외일 리는 없었습니다. 어느 해보다 눈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몹시 불던 겨울이 지나고 봄꽃이 여기저기서 활짝 피어났습니다. 산에는 진달래가 붉게 피어났고 메말랐던 땅에서는 풀들이 지천으로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근심 걱정과는 달리 집집마다 담장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빛을 바라고 있었지요. 그렇지만 아직 완연한 봄이라기엔 이른 날씨라 해가 지고 나면 바람은 제법 쌀쌀했습니다. 어느 날 석양이 질 무렵 이 곡은 선선해진 바람에 옷깃을 여미며 여주에 있는 봉의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괴나리 보찜을 지고 옷은 남노해 보였지만 그의 걸음걸이나 태도에서는 의연함이 묻어났지요. 봉의 고개는 그리 높지 않아 험하지 않았지만 오랜 시간 걸어온 탓에 이 곡은 발이 아팠습니다. 이 곡은 고갯 마루에 주저앉아 신발을 벗고 아픈 발을 주물렀습니다. 신발이라고 해봐야 이미 다 달가서 해진 집신이었지만 그래도 낡은 집신이 우들투들한 돌멩이들을 그나마 견디게 해주었습니다. 발을 주물은 이 곡은 일어서서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어요. 고개는 그리 높지 않았고 산새도 험하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 저 멀리 연기가 나는 것을 보니 인가도 있는 것 같았어요.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것을 보면 아마 저녁밥을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걸음으로 지쳐 퉁퉁 분 발을 이끌고 이 곡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을로 가서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산을 넘어오느라고 점심마저 걸은 터라 너무 허기가 져 인가를 만나기도 전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고개를 내려가니 맑은 물이 흐르는 넓은 냇가가 보였어요. 원주와 여주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금당천이었습니다. 내가에는 피라미들이 팔딱팔딱 튀어 올랐습니다. 피라미들은 석양을 받아 비늘이 반짝반짝 빛났지요. 이곡은 내가 주변을 이리저리 자세히 둘러보았어요. 자세히 보니 내가 위쪽으로는 강원도 원주 땅이고 개울 아래로는 경기도 여주 땅이었습니다. 위쪽으로는 강원도고 아래로는 경기도 땅인데 어디로 갈까? 이 곡은 강원도와 경기도 경계에서 집신과 벗선을 벗었답니다. 오랜 시간 산길을 헤맨 발은 벗선을 벗자 시원함이 느껴졌어요. 이 곡은 만신창이가 된 발을 맑은 개울물에 씻으면서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버선을 신으려고 보니 뾰족한 버선 코가 아래로 향해져 있지 뭐예요? 이 곡은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버선 코가 아래로 향한 것을 보니 경기도로 가라는 뜻이구나. 이 곡은 망설임 없이 버선과 집신을 신고는 경기도 여주 땅으로 향했습니다. 어느새 땅거미가 지고 있었어요. 이 곡은 부지런히 걸어 개울 건너 아랫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주위를 둘러보니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세가 부드럽고 높은 봉은 아늑해서 꼭 엄마 품처럼 느껴졌어요. 마을의 집들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옹색하지 않고 그리 가난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옹개종기 모여있는 모양새가 나름대로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마을이었지요. 오늘은 밤이 깊었으니 여기서 하룻밤을 묵어가야겠군. 날이 본격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이 곡은 너무 가난해 보이지 않는 집을 찾아 하룻밤 묵어갈 것을 정했습니다. 이보시오, 길 가는 나그네이온데 날이 어두워서 그러니 하룻밤 머물다 가기를 정합니다. 우리 집은 나그네를 받아들일 수 없소. 집주인은 대문도 열지 않은 채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옛날엔 나그네가 쉴 곳을 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였는데 그 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심이 고약한 집이로고 이걱은 배도 고프고 피곤했지만 할수 없이 좀더 걸어 다른 집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노인이 대문을 열고 나왔어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이댁에서 신세를 질까 합니다. 그러시지요. 먼 길을 오신 것 같군요. 그런데 저 아래에도 집이 있는데 어째서 얘까지 올라오셨소? 예, 그 집에서는 나그네가 하룻밤 묵는 것을 무척 꺼리더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노인은 이 곡을 보더니 혹시 처녀를 동원하러 온 사람은 아니겠지 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곡은 짐짐 못 들은 채 하며 노인에게 물었지요. 노인장! 그 집에서는 어째 이 늦은 밤에 사람을 재우지 않고 내치시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요? 이따마다요. 요즘 동료 자출이니 뭐니 해서 집집마다 처녀는 물론이고 어린 여자아이까지 모두 잡아가니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 집엔 관연한 처녀가 있는데 혹시 원나라에 붙잡혀갈까 두려워. 낯선 사람을 집안에 들이지 않은 거라오. 더구나 무남독녀이니 더욱 겁을 냈지요. 아니 이런 상간 촌락에까지 와서 동녀 차출을 한단 말이오. 말도 마시오. 딸가 진실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지만 소용이 없다오. 언제 들이닥쳐서 딸을 끌고 갈지 모르니 부모들은 모두 문지기에 가깝소이다. 참으로 큰일입니다.노인은 이 곡을 문간방으로 안내하면서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동녀 자출이 되면 마을은 부모와 친척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오.도성문에서 원나라로 보낼 때는 딸의 옷자락을 붙잡거나 길을 막고 동곡해도 소용이 없다오.부모를 내치면서 막무가내로 끌고 가니. 그 원통함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지요. 딸을 잃은 슬픔에 우물에 몸을 던져 죽는 자도 있고, 스스로 목을 매는 사람도 있답니다. 딸 자식을 그리 보내 놓고 피눈물을 쏟아 눈이 멀어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부모가 되어 어찌 애간장이 녹아 내리지 않겠소. 이곳과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더욱 안타까웠지요. 이 곡이 방 안에서 쉬는 동안에도 노인은 이곡 옆에 앉아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집집마다 뒤지다가 만약 처녀를 숨긴 것이 달로나기라도 하면 부모와 그 가족을 채찍으로 마구 때리다가 처녀가 나타난 뒤에야 그만둔답니다. 아무리 애걸복거래도 그것이 왕제의 명이라는 병사들을 막을 수가 없으니 딸 가진 부모와 그 자식이 어찌 산 목숨이라 할수 있겠소. 그러니 낯선 낙그네를 집에 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인심마저 몹시 흉흉해졌답니다. 우리 집이야 손자들까지 모두 남자아이들이니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시겠지요. 어서 동료 차출을 멈춰야 할 텐데요. 이 노릇을 어쩌면 좋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곡은 답답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캄캄한 하늘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나라로 끌려가는 가엾은 처녀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하늘의 별들도 울고 있는 것처럼 별빛도 흐렸어요. 친절한 노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은 이곡은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보금산에 올라갔습니다. 땀이 났지만 산들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자신이 묵었던 마을이 헌하게 보였습니다. 이 곡은 마을과 들판을 둘러보았어요. 자신이 지낼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였지요. 부드러운 곡선의 산세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늑해 보였습니다. 이 곡은 이 마을이 자신이 있을 만한 곳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산세를 보아하니 야트막하고 아늑한 것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곳이 바로 내가 쉴 곳이로다. 그는 마을로 내려가 자신을 재워준 친절한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어젯밤은 정말 신세가 많았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 머물려고 하는데 혹시 마땅한 곳이 있는지요? 얼마나 머무를 예정이오? 며칠 동안이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된다오. 아닙니다. 꽤 오랜 기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빈집이 있으면 알려주시지요. 딸을 원나라로 보내놓고 마을을 떠난 빈집이 있긴 한데, 오래돼서 다시 돈볼 곳이 많을게요. 전 괜찮습니다. 집은 머물면서 조금씩 고치면 되지요. 이 곡은 노인의 도움으로 노인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빈 집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 집에는 거미줄과 먼지가 많았지만 깨끗이 청소하고 나자 그럭저럭 살만했어요. 허물어진 담장이나 수리해야 할 곳들은 살면서 조금씩 고쳐 나가기로 했지요. 이 곡은 집을 수리하면서 시간이 나면 산책하듯 마을 구경을 다녔습니다. 제법 마을 지리에도 익숙해진 이 곡은 금당천이 보이는 언덕 위에 서서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이곳에 정자를 지어야겠구나. 이곳에서 자연을 벗삼아 책도 읽고 글을 배우러 오는 학동들이 있으면 글도 가르치는 거야. 그렇게 결심한 이 곡은 곧 행동으로 옮겨 정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마을에 돌아와 빈집에 머무르는 것도 모자라 언덕 위에 정자를 짓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모두 궁금해했어요. 되근 뒤시오? 어디서 왔소? 궁금증을 참지 못한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물었지만 그는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보아 가난한 사람 같기도 했으나 인품으로 보아 농사꾼 같지는 않았어요. 정자를 짓는 틈틈이 책을 읽거나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을 보면 품위가 있어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던 사람인가 봐. 벼슬하던 양반이 대체 이 시골 마을엔 왜 혼자 와 있어? 글쎄, 우리네처럼 농사나 지으며 사는 사람 같지는 않지. 나쁜 짓 하다가 도망쳐서 온건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식고도 없이 홀몸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겠어. 옛기이 사람아, 나쁜 짓 했으면 도망다니기도 바쁠 텐데 저렇게 정자까지 지을 여유가 있겠어? 듣고 보니 또 그렇군 신경 꺼 나쁜 짓 하는 사람 같지는 않으니 됐지 뭐 사람들은 저마다 궁금해하며 수근거렸지만 감히 이고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는 위험이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일하느라 힘들 텐데 우리 집에 가서 점심이나 먹고 합시다 이 곡을 재워주었던 노인은 가끔 집에 초대해서 이 곡과 함께 밥을 먹곤 했습니다. 노인도 이 곡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그의 점잖은 태도로 보아 공부를 많이 한 양반이겠거니 생각하고는 딱히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밭에 나가지 않는 날에는 이 곡을 찾아와 정자 짓는 것을 돕고는 했습니다. 노인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도 정자 짓는 것을 도왔어요. 이 곡은 정자 짓는 것을 도와주는 마을 사람들과 일하는 틈틈이 막걸리를 나눠 마시기도 했지요. 드디어 정자가 완성됐습니다. 이 곡은 정자 이름을 자신의 호를 따서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낮이면 정자에 앉아 책을 읽거나 조용히 앉아서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학동들이 찾아와 이곡에게 학문을 청하면 이곡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지요. 이곡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 모두 이곡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세그머니 정자에 내려놓고 가곤 했습니다. 그해 7월 다른 해보다 유난히 더위가 극심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은 감자라도 익힐 듯, 이글거렸고 바람 한점 없어 나뭇잎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풀벌레도 울음을 멈추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햇볕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비는 내리지 않고 뜨거운 햇볕만 내리쬐는 날들이 계속되자 농부들도 더위에 지쳐서 들에 나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거든요. 대체 올여름은 왜 이렇게 더운거야? 이런 더위는 생전 처음일세. 마을 사람들은 일하다 말고 그늘에 누워서도 부채질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게 말일세. 농작물이 다 말라버릴까 걱정이네. 소나기라도 한바탕 쏟아졌으면 좋겠구먼. 과몸이 들면 농작물 수확을 못할 텐데 비는 안 오고 햇볕만 저리 내리쬐니 정말 큰일이야. 여보게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려나 보네. 저기 하늘 좀 보게나. 나무 그늘에 모여 쉬던 농부들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멀리 보의산 너머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에요.그러더니 잠시 후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천둥과 번개가 연이어 치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어이쿠, 이게 갑자기 뭔 일이랴. 소나기가 아니라 장맛비처럼 쏟아지네.여보게들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갑작스러운 폭우에 놀란 농부들이 저마다 호미와 곡괭이를 집어 들고 빗줄기를 맞으며 후다닥 뛰어 각자 집으로 흩어졌습니다.햇볕이 짱짱하던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어두워졌고. 빗줄기는 가난하게 새끼손가락만하게 쏟아졌습니다. 정자에서 책을 읽고 있던 이국도 놀라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비는 초가지붕을 뚫을 듯한 무서운 기세로 며칠 동안 계속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세수대야에다 물을 담아 머리 위에 쏟아붓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곳이 마을에 머물기 위해 건너왔던 금당천 물도 어느새 붉은 흙을 쓸어내리며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내가에 물이 불어서 금당천을 강으로 착각할 지경이었답니다. 시뻘건 황토를 쓸어내리며 콸콸 흘러가는 금당천은 보기만 해도 빠져 죽을 것 같아. 무서웠어요. 며칠 동안 계속되던 폭우가 그치자 파란 하늘에 솜사탕 같은 뭉게구름이 둥실거리며 떠다녔습니다. 이제 비도 그쳤으니 내까이나 나가볼까? 하늘을 올려다보던 이곡은 낚싯대를 어깨에 메고 금당천으로 나갔습니다. 이보시오 정자 양반 이렇게 물이 많이 불었는데. 무슨 낚시질이요. 잘못하면 급류에 휩쓸리니 오늘은 가지 마시오. 그러게요. 아직도 냇가가 강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발이라도 헛디디면 그대로 빠져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물길이 새지 않은 곳으로 갈 터이니 걱정 놓으십시오. 그를 본 노인과 마을 사람들이 말렸지만 이 곡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당천에 도착해보니 마을 사람들 말처럼 아직도 시뻘건 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빠르게 흘러갔어요. 보기만 해도 어지럼증이 느껴졌습니다. 이 곡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강원도 쪽으로 걸었어요. 한참을 걷던 이 곡은 금당천 한복판에서 강원도 쪽으로 물이 얕고 여울이 져 낚시하기에 아주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이 곡은 그곳에 앉아 낚싯대를 내가에 담갔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 참 이상한 겁니다. 이 곡이 앉은 반대편 쪽에는 내가를 집어삼킬 듯 시뻘건 황토물이 푸르릉 소리를 내며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쳐다보기만 해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것만 같았지요. 이곳은 그곳을 보고는 시익 웃으며 물이 얕고 여울이 진 곳에 앉아 태평스럽게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낚싯대에 미끼를 끼지 않았는데도 가끔 물고기가 잡히곤 했어요. 아마도 호기심 많은 물고기가 무언가 궁금해서 물었다가 잡혔나 봐요. 이곳은 어쩌다 물고기가 잡히면 그대로 놓아주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다기보다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만 같았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낚시하던 이 곡이 여웅 쪽을 바라보니 한 무리의 병사들이 불어난 금당천을 건너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쪽 발을 담그려고 했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모습도 보였어요. 잘못했다간 그대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테니 함부로 건널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병사들은 너무 많이 불어난 물에 감히 금당천을 건널 엄두도 못 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병사들이 마을을 향해 무엇이라고 큰 소리를 질렀지만 워낙 세찬 물소리 때문에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이 이리저리 손짓하는 모양새로 보아하니 어떤 죄인을 잡으러 오는 중이었으나 물이 불어난 금당천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그냥 짐작일 뿐입니다. 여조 쪽에서 금당천을 건너려 애쓰던 병사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결국 그대로 돌아가고 말았답니다. 그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던 이 곡은 병사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도 낚시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이 되자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금당천의 물도 어느 정도 빠졌습니다.이 곡은 또다시 낚싯대를 가지고 어제 그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마찬가지로 미끼는 끼지 않고 어쩌다 잡은 물고기도 다시 놓아 주었지요.해가 중천에 뜬 한낮이 되자 금당천 건너편 여주 쪽에 또다시 병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아직도 물이 많이 빠지지 않은 여조 쪽 금당천을 건너려고 하다가 멈추고 건너려다가 멈추기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금당천의 물이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그늘에 앉아 쉬고 있던 병사들이 이때다 싶어 금당천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병사 중엔 가마까지 메고 금당천을 건너는 모습도 보였어요. 가마를 맨 병사들은 혹시라도 가마를 물에 빠뜨릴까봐 아주 조심스레 건넜지요. 개울을 건넌 군사들은 마을에 도착하자 정자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이 마을에 혹시 가정 이곡대감이 머물고 계시지 않소? 이 정자를 지은 사람 말이요. 혹 그분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정자 주인, 그분이 이곡대감이시오. 동료 차출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관직에서 물러난 분 말이요. 어쩐지 인품이 남다르다 했더니, 노인이 놀라면서도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소? 우린 이곡 대감을 모시러 온 사람들이요, 그러니 대감이 계신 곳을 알려주시오.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그분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의심까지 했으니, 아이고 그나저나 정자 양반, 아니 대감은 어딜 가셔서 안 보이나. 정자를 짓고 머물던 사람이 이곡 대감이라는 것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낚시한다고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오늘도 낚시하러 가신 건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군. 금당천에 가 보아야겠네. 그렇다면 금당천을 샅샅이 뒤져야겠군요. 여봐라, 어서 금당천을 샅샅이 훑어 대감을 모셔라. 군관이 명령을 내리자. 함께 온 병사들이 모두 이국을 찾으러 흩어졌습니다. 여보게들 우리도 어서 찾아보세 혹여 밤새 병고라도 생겼으면 어쩌나 어서 가서 찾아보세 그런데 가만 어제 왔던 그 병사들이 맞소 어제도 한 무리의 병사들이 왔다가 불어난 금당천을 건너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궁금해진 노인이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제 왔던 병사들은 대감을 잡아 멀리 귀양 보내러 온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곡 선생을 모시려고 온 병사요. 세상에 이렇게 기쁠 수가? 이복애들 어제 왔던 병사들은 대감을 멀리 귀양 보내라는 명을 받고 왔던 병사들이었고, 오늘 여기 온 병사들은 대감을 대궐로 모셔가려고 내려온 군사들이라오. 노인이 기쁨에 차.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여보게들, 어서 대감을 찾아 나섭시다.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재촉하자, 모두들 금당천으로 빠르게 발길을 옮겼습니다. 병사와 마을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 곡을 찾아다니고 있을 때, 이 곡은 천연덕스럽게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금당천에서 이곡을 발견한 병사들이 뛸 듯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곡대감 되십니까? 내가 바로 이곡이 올시다. 병사들이 모두 이곡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감, 무사하셔서 천만 다행입니다. 저희는 대감을 모셔오라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곡이 빙글에 웃었습니다. 잠시 후 이곡을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이고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이 불충함을 어떻게 해야 아닙니다 어르신. 덕분에 제가 편히 쉴수 있었습니다. 이곡이 노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저를 믿고 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대감, 그런데 어찌 오늘도 낚시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제 병사들이 잡으러 올 것을 이곳에서 보았지 않았습니까? 이곳을 잘 보십시오. 내가 전체에 물이 불어났지만 내가 낚시하는 쪽만 물이 얕고 여울이 져 있습니다. 내가의 반만 여울이니 반 여울입니다. 저 건너편은 물이 너무 불어 내가가 마치 강처럼 되었지요. 저는 어제 그들이 올 것도 내가를 건너지 못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감께서는 오늘 저희가 올 것도 알고 계셨던 거군요. 그렇다네. 그래서 이곳에서 자네들을 보고 있었지. 그렇군요. 어쨌든 저 내가의 물이 대감을 살렸습니다. 어제 저희 병사들이 오고 어제 왔던 그 병사들이 오늘 왔다면 아주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병사들이 모두 이 곡의 예지력에 놀라 고개를 숙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대감을 귀양 보내지 못하도록 어제 온 병사들이 이쪽으로 건너오지 못하게 저쪽 내과를 범람하게 하였으니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나. 하늘도 백성을 사랑하는 대감의 뜻에 감명을 받은 게야. 그렇지, 내 살아 생전 이런 일은 처음일세. 마을 사람들과 병사들은 저마다 반은 여울이 지고 반은 범람한 금당천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감님이 계신 곳은 얕은 물에 여울이 지고 반대쪽은 깊고 깊은 강이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반 여울란인가? 노인은 이곳에 앉아있던 여우를 보며 감탄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 어서 가시지요. 곧 입궁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소. 이 마을엔 학동들이 많으니 잘 가르치면 딸아를 위한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오. 이곡은 마을 사람들과 아쉬운 작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곳과 이별한 마을 사람들은 각자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마을을 떠나가는 이곳 대감에게 절을 올렸어요.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지은 정자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가정리라고 했습니다. 금당천은 반여울이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고양이 세수. 어느 한가로운 농가의 앞마당에서 고양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멍석 위에는 밀알이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꼬들꼬들 말려지고 있었어요. 이때 어디선가 참새 한 마리가 새그머니 날아와 밀알을 맛있게 쪼아댔습니다. 그때 잠에서 깬 고양이가 미라를 쪼아먹고 있는 참새를 발견했습니다. 음,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군. 얼른 잡아먹어야겠다. 고양이는 참새에게 살금살금 다가가 재빨리 앞발을 쳐들고 내리쳤습니다. 참새는 꼼짝없이 고양이 앞발에 목을 꽉 밟히고 말았어요. 고양이가 입맛을 다시며 참새를 잡아먹으려고 하자. 참새가 숨이 넘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잠깐만요 고양이 아저씨. 절 잡아먹으시려는 거예요? 하하 그래 너를 한 입에 꿀꺽 먹어버릴 거다. 참새가 다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야 어쩔 수 없이 잡아먹히지만 창피한 줄도 모르세요. 뭐라고? 뭐가 창피하다는 거야? 고양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참새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참 아저씨는 세수하는 것을 잊으셨단 말이에요. 아저씨의 주인도 밥을 먹기 전에는 깨끗이 손을 닦잖아요. 고양이는 무척 깔끔하다고 들었는데, 아저씨는 아닌가봐요. 이 말을 들은 고양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세수부터 해야지. 고양이는 세수를 하기 위해 참새를 꼭 누르고 있던 아빠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참새는 있는 힘을 다해 날개를 퍼덕거리며 하늘로 힘차게. 날아 올랐습니다. 이런 속았구나. 고양이는 허공을 향해 앞발을 휘휘 저으며 참새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참새는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만 뒤였습니다. 고양이는 어리석게 참새에게 속은 자신을 탓했지요. 좋아, 이제 다시는 속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식사를 한 다음에 세수를 할 거야. 고양이는 이렇게 결심하고 그 후부터는 꼭 식사를 마친 다음에 세수를 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자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나쁜 일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일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 항상 나쁜 일이 나타나 방해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다가도 나쁜 일이 나타나면 슬퍼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좋은 일은 나쁜 일을 떼어 놓고 혼자 다니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좋은 일이 나쁜 일에게 말했어요. 나쁜이라 제발 나를 따라다니지 마. 나는 사람을 기분 좋게 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나타나서 회방을 놓으면 사람들이 울상을 짓잖아. 나는 사람들이 항상 웃으며 활기차게 살았으면 해. 그러자 나쁜 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내가 너를 따라다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사람들이 웃다가 다시 우는 모습이 너무 좋아. 그럴수록 힘이 더 난다고. 나쁜 일은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좋은 일은 화를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사람들의 슬퍼하는 모습이 도대체 왜 좋다는 거야? 사람들의 밝은 모습을 보는 게더 좋지 않아? 너는 사람들이 웃는 게 좋아 보이겠지만 난 찡그린 얼굴이 훨씬 더 좋아 보여. 그리고 혼자 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네 뒤를 따라다니는 게더 재미있다고. 나쁜 일은 좋은 일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은 할수 없이 하늘에 있는 신을 찾아갔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나쁜 일이 쫓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서였어요. 하느님, 제발 나쁜 일이 제 뒤를 쫓아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막아주세요. 하느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건 나쁜 일이 원래 해야 할 일이니까 말이다. 그럼 제 뒤를 쫓아다니지 않게라도 해주세요. 하느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네가 나쁜 일에 눈에 띄지 않으면 될것 같구나. 좋은 일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쁜 일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곳 하늘에 숨어 있다가 나쁜 일을 피해 몰래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지. 좋은 일은 그때부터 하늘에 숨어서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쁜 일은 좋은 일이 없어지자 더욱 사람들을 괴롭히며 다녔습니다. 저런 저 사람은 나쁜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좋은 일은 나쁜 일이 다른 곳으로 가면 땅으로 내려가 나쁜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땅에 살고 있는 나쁜 일은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하늘에 살고 있는 좋은 일은 가끔씩 만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눈이 나쁜 사자. 아주 먼 옛날, 베네치아에는 마르코라는 사자가 살았습니다. 마르코는 사자들 가운데 몸집이 가장 컸는데 등에는 커다란 날개가 도다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그 어떤 새보다 더 높이 날았고, 오랫동안 날아도 지치지 않았지요. 베네치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세계의 수많은 배들이 드나들었지요. 그 가운데에는 보물을 가득 실은 배도 있었습니다. 뱃사람들은 모두 무사운 해적성과 사나운 폭풍우를 만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사고를 당한 배는 단한 척도 없었어요. 그건 모두 마르코가 도와주었기 때문이지요. 마르코는 해적선이나 폭풍우를 발견하면 곧바로 배로 날아가 선장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면 선장이 얼른 배의 방향을 돌려 해적선과 폭풍우를 피했지요. 짙은 안개에 둘러싸여 길을 잃은 배가 있으면 마르코가 목에 등불을 걸고 0 개를 밝혀주었습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마르코를 사랑했어요. 우리 물건을 보호해줘서 고마워. 상인들은 늘 마르코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배를 안전하게 지켜줘서 고마워. 선원들도 늘 마르코에게 고마움을 느꼈지요. 마르코는 여유가 생길 때면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기도 했고, 함께 재미난 옛날 이야기 책을 읽기도 했어요. 마르코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뿐더러 책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마르코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요. 마르코는 베네치아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였답니다. 베네치아 총독은 외국 손님의 환영식에 늘 마르코를 초대했어요. 베네치아 사람들은 마르코를 위해 돌기둥을 높게 쌓았습니다. 그 덕분에 마르코는 하루 종일 날아다니지 않고도 돌기둥 위에 앉아 바다를 멀리 내다볼 수 있었지요.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마르코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한 번은 시장에서 파는 옷감 더미 앞에서 경례를 하지 뭐예요. 옷감이 아니라 고상한 부인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한 번은 길에 있는 물건더미 속으로 돌진해서 와르르 무너뜨리기도 했고요. 또한 번은 광장에 있는 말탄 무사의 조각상과 부딪히기도 했지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코가 자주 운하 속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르코가 땅 위로 올라오는 걸 돕고 큰 수건으로 마르코의 젖은 몸을 닦아주었어요. 옷이 젖어도 아무도 마르코를 탓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네치아 앞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난 배가 있었던 거예요. 금은보아가 잔뜩 실려있는 배였는데 말입니다. 마르코가 급히 날아가 이리저리 살폈지만 이미 폭풍우가 배를 산산조각 낸 뒤라 배는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금은보아를 몽땅 집어삼켰고 선원들만이 작은 배를 타고 탈출해 간신히 살아남았지요. 베네치아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재산을 모두 잃은 상인들은 절망에 빠졌지요. 사람들은 점점 마르코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를 봐도 못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지요. 사람들은 마르코에게 말도 걸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말이에요. 이제 난 보이지 않는 유령이나 마찬가지야. 아무도 나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 마르코는 기운을 잃고 날마다 아무도 모르는 구석에 숨어 잠만 잤습니다. 텅빈 돌기둥만이 아무 쓸모도 없이 항구에 서 있었지요. 마르코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답니다. 하루는 가브리엘이라는 소년이 낮잠을 자던 마르코와 부딪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나빠서요. 가브리엘이 사과를 했습니다. 마르코는 가브리엘을 꼭 안아주었어요. 말을 걸어주어서 아주 기뻤거든요. 그날 이후 마르코와 가보리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과학자 리페르시아의 교수가 베네치아를 방문했어요. 사람들은 교수가 가지고 온 망원경을 무척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왜 베네치아의 사자가 보이지 않죠? 리페르시아의 교수가 물었습니다.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사자 때문에 저인 가진 것을 모두 잃었으니까요. 사람들이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리페르쉐의 교수가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가 오랫동안 바다를 감시하느라 눈이 나빠졌군요. 안경만 쓰면 좋아질 거예요.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마르코가 예전부터 잘볼수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마르코는 어디 있지? 그때 가브리엘이 눈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전 사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리페르셰의 교수는 가브리엘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너도 안경이 필요한 것 같구나. 다음 날 사람들은. 마르코를 찾아갔습니다. 리페르시에이 교수는 마르코와 가브리엘에게 안경을 만들어 주었지요. 안경을 쓴 뒤로 마르코는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는 아이들과 책을 읽었고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놀았지요. 가브리엘도 안경을 쓰고 나서. 글과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르코는 언제나 가보리엘을 태우고 다녔어요. 그 덕분에 가보리엘은 커서 유명한 지도 제작자가 되었어요. 베네치아 사람들은 망원경과 정확한 항해 지도를 가지게 되어 안전하게 바다에 나갈 수 있었고 더먼 곳까지 가서 무역을 할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베네치아에 가면 책을 들고 있는 마르코 조각상을 많이 볼수 있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매일 고양이에게 시달리던 쥐들이 모두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점점 동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였어요. 고양이 때문에 쥐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고양이에게 물려 죽은 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큰일이군요. 어제는 옆집 아들이 찬장에서 치즈를 꺼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하지 뭐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놈의 고양이가 지나가다가 보고서 그 아이를 한 발로 콱 움켜쥐고는 목을 물어뜯었대요. 글쎄. 저런 정말 끔찍하군요. 그 고양이는 잠도 없는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목마다 지켜서 있으니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어졌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쥐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고 말 거예요. 한 쥐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쥐들은 걱정스러운 듯이 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 조용히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한 탓만 늘어놓지 말고 고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을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대장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쥐들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궁리했습니다.하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쥐들은 한참 동안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생쥐가 말했어요.고양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아차리면 빨리 도망칠 수 있을 텐데. 그래 맞아 살금살금 기어와서는 갑자기 덮쳐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잖아. 다른 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고양이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수 있잖아.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쥐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맞아 정말 좋은 생각이야. 이제 고양이가 오는 걸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을 거야. 야호, 이제 고양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일도 없을 거야. 쥐들은 춤을 추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맨 뒷줄에 앉아있던 늙은 쥐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이 말에 쥐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쥐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더니 꽁무니를 빼며 하나둘 자리를 피했답니다. 오늘의 동아 궁전역 오두막 어느 나라의 왕이 아주 멋진 궁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전 옆에는 아주 낡은 오두막 한 채가 있었는데 몹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왕은 오두막 때문에 궁전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불러 명령했지요. 지금 당장 오두막 주인에게 가서 그 집을 팔라고 하여라.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다. 신하는 왕의 명령에 따라 오두막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임금님께서 당신의 오두막을 사겠다고 하셨소. 이 집값보다 10배 넘는 돈을 줄 테니 파시오. 나리, 저는 이 집을 팔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요. 뭐요? 당신은 이 집을 팔면 이보다 더 훌륭한 집을 사고, 큰 부자로 살수 있소. 신하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다시 말했습니다. 팔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두막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집을 팔수 없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 오두막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살던 곳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이 집에서 살다가 돌아가셨지요. 저도 여기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이 집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 아들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하는 더 이상 설득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신하는 오두막 주인의 말을 왕에게 전했어요. 임금님, 차라리 한 푼도 주지 말고 오두막을 헐어버리도록 명령하십시오. 시나가 말했지만 왕은 깊은 생각에 잠겨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그 자는 죽는 한이 있어도 집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쫓아내고 그 집을 헐어서 멋진 정원을 꾸미십시오. 만약 그 집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임금님이 돈이 없어서 오두막을 살수 없는 모양이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고개를 자우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임금님은 인정이 참 많으신 분이야. 화려한 궁전보다는 백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왕은 초라한 오두막을 그대로 궁전 옆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전보다 더 왕을 믿고 따르며 좋아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충성스러운 매 어느 나라의 왕이 사냥을 잘하는 매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와 함께 사냥에 나선 왕은 몹시 목이 말라 샘물이 있는 곳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그만 옹달샘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샘은 거의 말라 바위틈에서 겨우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질 뿐이었어요. 왕은 한참을 기다려 바가지에 물을 받았습니다. 왕이 막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매가 날아와서 날개로 바가지를 탁 쳤습니다. 그 바람에 물이 모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왕은 다시 바가지에 물을 받아 마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매가 날아와 물을 쏟았습니다. 몇 차례나 매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괘씸한 놈. 마침내 화를 참지 못한 왕은 칼을 뽑아 매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매는 몇번 날개를 푸드덕거리더니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어요. 그때 신하들이 샘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한 신하에게 바가지의 물을 받아오라고 했어요. 잠시 후 신하는빈 바가지를 들고 왕에게 돌아왔습니다. 저 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샘 근처에 독사 한 마리가 땋이를 틀고 앉아서 물속으로 독을 뿜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배가 계속 물을 못 마시게 했구나. 그것도 모르고 충성스러운 배를 죽이고 말았으니 생명의 은인을 내 손으로 죽이고 말았어. 왕은 눈물을 흘리며 성급하게 행동한 자신을 탓했답니다. 오늘의 동화 소녀의 우유 옛날 어느 농장에 예쁜 소녀가 살았습니다. 소녀는 젖소를 돌보고 우유 짜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우유를 시장에 가서 팔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우유를 판 돈은 네 용돈으로 쓰렴. 네가 그 동안 열심히 일해서 주는 거란다. 소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소녀는 우유를 통에 가득 담아서 머리에 이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은 조금 멀었습니다. 한참 동안 길을 걷던 소녀는 즐거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우유를 팔아서 번 돈으로 무엇을 할까? 달걀을 살까? 달걀을 암탉에게 품게하면 노란 병아리가 나올 거야. 보슬보슬한 털을 가진 병아리는 얼마나 귀여울까? 그 병아리가 자라면 다시 큰 암탉이 되어 아들 낳겠지. 그럼 암탉이 난 달걀을 모아 시장에 내다 팔아야지. 그럼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거야. 소녀는 생각만 해도 즐거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돈을 벌면 뭘 살까? 그래, 지난번에 받은 예쁜 드레스를 사 입어야겠어. 거기다 멋진 모자를 쓰고 리본을 달면 정말 예쁠 거야. 소녀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계속 꿈을 꾸듯 좋아했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랄 거야. 모두들 내 모습에 반해서 마을 청년들이 모두 나에게 청혼을 할 거야. 하지만 난 쉽게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싫어요. 당신의 사랑을 받아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어야지. 소녀는 너무 좋은 나머지 정말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드는 바람에 머리 위에 이고 있던 우유통이 그만 땅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우유통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소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깨진 우유통 사이로 우유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땅바닥에 엎질러졌어요. 지금까지 소녀의 머릿속에 그리던 행복한 꿈들이 까맣게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달걀도 예쁜 드레스도 살수 없어. 소녀는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소녀의 우유는 땅 속으로 스며들어 완전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해와 달이 된 부부. 먼 옛날 중국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낮이면 다 함께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고, 밤이면 끼리끼리 둘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웠지요. 그런데 이 평온한 마을에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 집채만한 독수리가 나타나 빙빙 돌더니 느닷없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얘야, 어서 도망쳐라. 어서. 아이고, 누가 날좀 일으켜 줘요. 사람들은 놀란 나머지 이리 펄쩍 저리 펄쩍하며 우왕좌왕했지요. 그러는 사이 독수리는 큼지막한 부리를 벌려 물을 모조리 마셔댔답니다. 독수리는 순식간에 온 나라의 물을 남김없이 마셔버리고는 거센 날갯짓으로 매사운 바람을 훅 일으키며. 서쪽 하늘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느새 바다도 호수도 모두 바닥이 드러났어요. 아휴, 땅이 바짝 말라 꽃과 나무들이 모두 시들었네. 아이고, 이제 어디서 물을 구하나. 온 땅이 바싹 말라붙은 뒤 며칠이나 흘렀을까요? 이번엔 어디선가 거대한 용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산자락에서 콸콸 굽이쳐 흐르는 계곡처럼 온몸을 꿈틀대고 있었지요. 용이 나타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지요. 사람들은 잔뜩 기대했지만 용은 두 눈을 부릅뜨고 큰 입을 쩍 벌려 온 나라의 불이란 불을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땅위의 불을 모두 집어 삼킨 용은 트림하듯 불을 한번 훅내뿜고는 동쪽 하늘로 사라졌답니다. 금세 모닥불도 호롱불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은 짙은 어둠 속에서 식구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갈팡질팡 헤맸답니다. 며칠 새 물도 불도 모두 잃은 채온 마을이 시름에 잠겼습니다. 물한 방울 불씨 하나 찾을 수 없네. 고운 울 엄마 얼굴도 영영 못 보게 되는 걸까? 물과 불을 잃은 사람들의 한숨 소리는 바람을 타고 저 멀리 봉황산에 사는 부부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갔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지요? 글쎄, 아름다운 당신 목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가만히 귀 기울여보세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추위와 목마름에 괴로워하는 것 같소. 물과 불을 되찾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게다가 우린 잠시도 떨어지지 말자고 약속했잖소. 독수리와 용을 찾아 물과 불을 되찾고 나면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편 순량은 용을 찾아 동쪽으로 아내 란냥은 독수리를 찾아 서쪽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용을 찾아나선 춘냥은 동쪽을 향해 끝없이 나아갔어요. 눈앞이 캄캄해 방향을 알수 없을 때면 손을 더듬어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으로 갔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쉴새 없이 걷고 있을 때였어요. 어이쿠, 누구요? 정신없이 걷다 그만 한 할아버지와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용을 찾아가야 한다는 마음에 그만. 용이라고? 혹시 불을 삼킨 그용 말인가? 네, 맞아요. 어허, 그 용은 불을 내뿜어 사람을 죄로 만들어 버린다네. 게다가 용이 있는 곳에 가려면 산을 세 번이나 넘어야 해. 그런데도 기어이 그 용을 찾아갈 텐가? 저는 어둠과 추위에 벌벌 떠는 이들에게 환한 웃음을 되찾아 주고 싶습니다. 음, 그래, 장하군. 그렇다면 우선 금호수로 떠나게. 지금 출발하면 내일 아침에나 도착할 거야. 거기서 다음 날 아침까지 몸을 담그면 힘이 세진다네. 그리고 이 칼도 가져가고. 아니, 할아버지, 이건 너무 무거워서 들수조차 없는걸요? 금호수에서 그 하루만 버티면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질 거야. 출량은 무거운 칼을 질질 끌며 금호수로 출발했습니다. 금호수로 가려면 가파른 언덕을 몇 개나 넘어야 했습니다. 출량은 바짝 마른 나뭇가지들에 마구 찔려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금호수가 여기쯤인데, 깜깜한 저편에서 무언가 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다가갔더니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금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펄펄 끓고 있는 금호수 위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고 여기저기서 금빛 물방울들이 퐁퐁 터지고 있었어요. 몸이 다 녹아버리겠군. 출량은 겁이 덜컥났지만 주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망설일 수 없지. 하면서 금호수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견딜 수 없이 뜨겁구나.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보자. 부글부글 무섭게 끓어오르는 금호수 속에서 출량은 이를 악물고 잘 참아냈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기운이 쭉 빠져 있던 출량의 몸이 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지요. 아랫배에서 뜨거운 기운이 불쑥 솟아나 온몸에 퍼지더니 팔에도 다리에도 힘이 불끈불끈 솟아났습니다. 출량이 금호수를 훌쩍 뛰어나와 발을 굴렀더니 땅이 쩍쩍 갈라지고 손으로 나무를 잡아도 나무가 부서졌어요. 드디어 용을 물리칠 힘이 생겼구나 하고 소리치니 어두운 하늘에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답니다. 새망치처럼 단단해진 팔로 돌기둥같이 무겁던 칼도 가뿐히 들어 올렸어요. 출량은 용을 잡으러 씩씩하게 동쪽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이제 높고 험한 산 따위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산세 개를 쉬지도 않고 뛰어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밝은 빛과 따뜻한 불을 꼭 되찾아 줄 거야. 출량이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순간 눈앞에 어느새 용이 산다는 깊은 동굴이 나타났습니다. 용은 깊고 축축한 동굴 속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세상의 불을 몽땅 가져가선지 숨을 내쉴 때마다 코에서 시뻘건 불덩이가 뿜어져 나왔고 몸을 꿈틀거릴 때마다. 비늘 사이에서 후끈한 열기가 훅훅 솟아났습니다.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도 편안히 자고 있는 모습에 출량은 성이나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네, 이놈, 당장 일어나라. 나와 겨루자. 한편 서쪽으로 떠난 란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란양도 허공 속을 더듬으며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쪽으로 열심히 뛰어갔답니다. 한참을 뛰고 있는데 어디선가 끌끌 혀 차는 소리가 들렸지요. 거기 누구 있나요? 색시야말로 이 추위 속에서 어딜 가고 있는 게요. 어둠 속에서 한 할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온 나라의 물을 다 마셔버린 독수리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아니, 정말이요. 그 독수리는 날갯짓 한 번에 사람들은 얼음덩어리로 만들어 버린다오. 게다가 독수리를 찾으려면 산도 세 번이나 넘어야 하고 가지 않는 게 나을 텐데. 하지만 목말라 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서요. 음, 색시의 뜻이 깊으니 내 은호수에 대해 알려주리다. 아침 일찍 그 호수에 들어가 다음 날까지 견디면 몸이 날렵해지고 강해질 거요. 할머니는 란양에게 은호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며 커다란 활도 건넸답니다. 저 할머니, 이 활은 아무리 힘을 줘도 당길 수가 없는걸요? 은 호수에서 나오면 활 시위가 쉽게 당겨질 거요.란 양은 커다란 활을 겨우 어깨에 메고 은 호수로 떠났습니다.은 호수로 가는 길도 험하긴 마찬가지였어요.땅이 바짝 말라있던 터라 조금만 걸어도 흙먼지가 크게 일어났습니다.란 양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힘겹게 걷고 또 걸었어요. 언제쯤이면 다 다를까? 정말 은호수가 있긴한 걸까?란 양이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할 때였지요.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아 저곳은란 양의 눈앞에 꽝꽝 얼어붙은 얼음장 밑으로 차가운 은빛물이 찰랑거리는 신비한 호수가 나타났어요. 은호수는 온 세상을 얼릴 듯이 매섭고 찬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지요. 저 속에 들어갔다가는 얼음 기둥이 되고 말겠어. 란냥은 잠시 겁에 질렸지만 목이 말라 허덕이는 사람들을 생각하고는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 속에 서서히 몸을 담갔습니다.차디찬 물이 어깨를 적셔 오자 정신이 아찔해져서 으스스 몸을 떨었어요.란 양의 입김마저 금세 서리가 되어 얼음 위로 내려앉았지요.그래도 란 양은 두 주먹을 꼭 쥐고 잘 견뎌냈답니다. 드디어 10년처럼 길게 느껴지던 하루가 지났습니다. 입술까지 새파래져 바들바들 떨던 란양이 기온을 차리기 시작했지요. 어느새 란양의 몸은 반짝이는 은빛으로 변해 있었고 온몸에는 힘이 솟았습니다. 어디 호수에서 나가볼까? 란양은 한걸음에 은호수를 뛰쳐나왔습니다. 몸이 어찌나 날랜지 싱싱 부는 바람도 따라잡을 정도였어요. 야, 이제 독수리침은 거뜬히 이길 수 있겠어. 란양이 기쁨에 차 소리치자 그 맑은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활을 들어 화살을 매겨보니 꽁짜간 턴 활시위가 대번에 와락 당겨졌답니다. 란양은 곧바로 다시 서쪽으로 떠났어요. 산을 세 개나 넘어야 했지만 나는 듯이 빨리 달려서 단숨에 독수리가 있는 곳에 다다랐지요. 독수리는 까마득히 높은 산꼭대기에 커다란 둥지에서 푸푸 소리를 내며 고라떨어져 있었답니다. 반쯤 벌린 부리에선 침이 오박이 되어 쏟아졌고 몸을 뒤척이다 날개를 푸드덕거릴 때면 하얗고 차가운 얼음 바람이 일었습니다. 세상을 괴로움 속에 몰아넣고도 태연이 잠을 자는 모습에 란양은 화가 나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괘씸한 독수리 같으니라고 어서 일어나라. 동시에 란양은 바로 산꼭대기로 펄쩍 뛰어올랐지요.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독수리는 가소롭다는 듯 란양을 바라보았어요. 란양은 잽싸게 몸을 날리며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은 보기 좋게 독수리의 이마에 정확히 꽂혔어요. 독수리도 지지 않고 후룩 날아올라 뾰족한 부리로 란양을 쪼려고 했습니다. 또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퀴려고도 했지요. 하지만 바람보다 더 빠른 란양은 요리조리 잘 피했답니다. 그러자 독수리는 얼음바람을 일으키려고 커다란 날개를 척 찍혀 들었다가 란양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네가 아무리 날개짓으로 눈보라와 우박을 뿌린다 해도 날 이길 수는 없을걸? 란양은 휘몰아치는 얼음바람 속을 뚫고 뛰어올라 독수리 이마에 꽂힌 화살을 붙잡고 재빨리 등에 올라탔습니다. 독수리가 마구 몸을 흔들었지만 깃털을 꽉 잡고 있는 란양을 떨어뜨릴 수는 없었지요. 란양은 독수리 등 위에서 깃털을 하나씩 뽑기 시작했어요. 깃털은 신기하게도 하얗고 아름다운 눈꽃으로 변해 보슬보슬 땅으로 떨어졌답니다. 독수리가 계속 몸을 세차게 흔들어대자. 란양은 깃털을 한 움큼씩 뽑아 탐스러운 눈송이를 만들어냈어요. 털이 계속 뽑히자 사나운 독수리도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었는지 풀이 죽은 채 잘못을 빌듯이 란양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을 깨달았으니 사람들도 널 용서해줄 거야. 그럼 마셔버린 물을 다시 돌려주어라. 그러자 독수리는 으그그그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마신 물을 모조리 울컥울컥 울컥 토해냈답니다. 이제 땅에서는 시냇물이 다시 흐르고 옹달샘에도 물이 가득 채워졌어요. 사람들에게 물을 찾아주었으니 나는 그리운 출량을 찾아 떠나야겠구나. 독수리야, 나를 남편이 있는 동쪽으로 데려다 주겠니? 란양이 이마에 화살을 빼주며 말하자 독수리는 선태 등을 내밀었습니다. 란양을 태운 독수리는 동쪽을 향해 헐헐 날갯짓하며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때 동쪽에서는 출량이 한창 용과 싸우고 있었답니다. 왕왕 울리는 출량의 목소리에 허겁지겁 몸을 일으킨 용은 다짜고짜 출량을 덥썩 물었어요.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한 출량의 몸에선 땡! 하는 소리만 날 뿐이었지요. 용은 이빨이 부서지는 것 같이 아파 그만 출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틈을 타 출량은 칼을 들어 용의 긴 수염을 싹둑 잘라버렸답니다. 수염을 자르자 어지러워진 용은 출량을 향해 뜨거운 불을 정신없이 내뿜었어요. 하지만 출량은 끄떡하지 않고 불길 속을 헤치고 들어갔답니다. 나를 하얀재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어림도 없다. 출량은 용의 뿔을 잡고 등에 올라탔답니다. 다급해진 용이 마구 꿈틀거렸지만 출량은 무쇠 같은 두 다리로 용의 목을 꽉 죄고 바싹 달라붙었어요. 이제 너의 잘못을 뉘우칠 테냐? 출량은 호통을 치며 용의 비늘을 하나하나 떼어내 날렸답니다. 비늘은 살며시 하늘 위로 올라가 반짝이는 별이 되어 총총 박혔지요. 용은 몸부림도 치고 울버짖기도 했지만 출량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용은 몸을 충 늘어뜨리고 용서를 빌듯이 출량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뉘우쳤으니 사람들도 기뻐할 거야. 이젠 사람들에게 불을 돌려줘야지. 출량이 말을 꺼내기 무섭게 용은 칵칵대더니 드디어 삼켰던 불을 울컥울컥 모조리 개원했답니다. 땅에서는 마른 장작에 불이 피어올랐고 호롱불도 다시 밝혀졌어요. 아! 비로소 사람들의 한숨소리가 거치겠구나. 이제 사랑하는 나의 아내 란냥을 찾아가야지. 용아, 내가 서쪽으로 떠나야 하는데 도와주겠니? 그러자 용은 바로 출량을 등에 태우더니 서쪽 하늘을 향해 헤엄치듯 유유히 날아갔답니다. 출량은 용을 타고 서쪽으로 란 양은 독수리를 타고 동쪽으로 날아갔지만 까마득히 높고 끝없이 넓은 하늘에서 둘은 그만 엇갈리고 말았습니다.란 양이 혹시 독수리에게 잡혀간 걸까?아니면 날 찾아 동쪽으로 떠난 걸까?출량 도대체 어디 있나요?구름 속에 있나요?아직도 용과 힘겹게 싸우고 있나요? 춘량은 란냥이 그리워 텅빈 하늘을 하염없이 헤맸고, 란냥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돌고 돌았답니다. 아름다운 나의 안에 란냥을 꼭 찾아야 하는데, 나의 사랑 춘냥을 끝내 만나지 못하면 어떡하나? 한편 땅에서는 물과 불을 되찾은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출량과 란양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요. 우리가 도와줄 방법은 없을까? 하늘의 여신님께 빌어보는 건 어때? 하늘의 여신님 착한 출량과 란양이 꼭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이윽고 하늘의 여신에게 전해졌답니다. 출량은 사람들에게 밝고 따뜻한 희망을 주는 해가 되고, 란양은 모든 이들을 부드럽게 감싸는 달이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되었답니다. 하늘의 여신은 출량과 란양을 해와 달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날에. 둘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해와 달이 생겨난 거랍니다. 사람들이 환히 떠오르는 금빛 해를 보며 희망을 품고 휘영청 밝은 은빛 달을 보며 소원을 빌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오늘의 동화 남편을 알아본 아내 느지막이 아들 하나를 얻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벼슬살이도 했던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덕은 없지만 그렇다고 손가락질 당할 짓도 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벌어놓은 돈이 있는 터라 하나뿐인 아들을 잘 키워 가문을 빛내볼 요량으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심성은 착하지만 워낙 글재주의 서툰 아들은 끝내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 보냈고 이내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자는 양반 체면에 홍기를 놓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닐 듯 싶어 아들의 공부를 잠시 뒤로 미루고 결혼부터 시켰습니다. 이제 결혼도 했으니 내 앞거림은 스스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학문에 더욱 매진하거라. 부자는 늘 그렇게 강조했으나 정작 아들은 장가를 간 뒤부터는 도무지 책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식을 출세시켜 가문을 빛내볼 요량이었던 부자는 고민 끝에 아들을 유명한 절로 들여보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어길 수가 없어 아내와 헤어져 절에 들어오긴 했지만 도무지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책을 펴면 온통 아내 얼굴만 아른거렸지요. 그도 그럴 것이 혈기왕성한 스무 살 나이에 결혼한 지한 달도 안돼 아내와 생이별을 했으니 속이 끓고 애가 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병이 나고 말았어요. 몸은 마르고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는데 하루는 아들의 새승 노릇을 하던 스님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의 얼굴빛이 아니구나. 어디가 아픈 게냐? 아들은 굳이 자신의 감정을 속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스승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덜어놓았습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책을 읽어도 글자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나게나 안지나서나 오직 아내 생각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새생이 들어보니 딱한 노래시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자를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신신 당부를 하여 아들을 맡긴 터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궁리 끝에 세승이 말했어요. 내가 하루에 한 번씩 은밀하게 자네 부인을 만나게 해준다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겠느냐. 물론이지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낮에는 공부에 전념하다가 밤이 되면 아내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녘에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요. 얼마 안가그 사실이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자식 공부를 잘 시켜요.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절에 들여보내도 공부는 하지 않고 제 마누라 방에만 들락거리니 큰그 일이구나. 부자는 매일 밤 아들이 며느리 방을 들락거리는 것을 보며 크게 근심한 나머지 아들이 집을 드나들지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아들의 덜미를 잡고 크게 야단칠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공부에 지장을 줄것 같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부자는 아들이 집에 올 즈음에서 며느리 방 섬돌 위에다 자신의 신발 한 켤레를 올려놓고 그 옆에 지팡이를 걸쳐 놓았습니다. 자신이 방에서 며느리와 얘기 중이라는 상황을 알려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상황을 부자의 의도와는 전혀 딴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내 마누라가 탐이 나서 나를 공부시킨답시고 절로 내쫓은 것이었구나. 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하여 공부고 아버지고 아내고 다 팽개친 채 훌쩍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깊은 산중의 절로 들어가 스님이 되었지요. 한편 갑자기 아들이 사라지자 부자는 여간 애가 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방팔방 사람을 보내 알아보기도 하고 방을 만들어 뿌리기도 했지만 아들의 종적은 감감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부자의 동생이 몇달 만에 나타나 부자에게 제안했습니다. 형님. 듣자 하니 조카가 집을 나간 모양인데, 제가 어떻게든 찾아올 테니, 여비로 돈 천냥하고 말한 핏만 내주세요. 부자의 동생은 천하의 남봉꾼이었습니다. 마흔이 넘도록 장가갈 생각은 아예 접어두고, 그날그날 무위도식하며 지내는 위인이었지요. 평소 동생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 말대로 다 들어줄 것이니 제발 찾아오기만 해라. 부자는 아들을 찾는 일이라면 재산의 반을 내준다 한들 아깝지 않다고 여기고 있던 터라. 남봉꾼 동생이 오히려 고맙게 생각되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꼭 조카를 찾아올 것이니. 동생은 호탕하게 웃으며 반드시 조카를 찾아오겠다며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제 버릇 개못 준다고? 동생은 조카를 찾을 생각은 아예 접어둔 채 요리집, 기생집을 드나들며 단 보름 만에 돈 천냥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투껍게 다시 형을 찾아와 이번에는 이천냥을 요구했지요. 어디로 꼭꼭 숨었는지 전국을 한 바퀴 다 돌았는데도 조카를 못 찾겠네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봐야겠어요. 한 달포쯤 걸릴 것 같으니 돈좀더 내주세요. 부자는 진위를 알아볼 것도 없이 동생의 말을 믿고 또 돈을 내주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아들을 찾겠다는 희망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요. 먼저보다 두 배나 많은 돈을 챙긴 동생은 또다시 기생집을 전전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 동안 흥청망청 돈을 날린 동생은 형과 약주한 날이 다가오자 그래도 벼룩낮장만한 염치는 남아있었는지 조카를 찾아보는 신용이라도 할 요량으로 이 동네 저 동네를 기웃거렸습니다. 하루는 어느 동네를 지나치다 분명히 조카는 아닌데 조카와 아주 닮은 젊은이가 지나가고 있기에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동생은 얼른 사람을 시켜 젊은이를 무조건 잡아오게 했어요. 그런데 마침 동생 앞에 끌려온 그 젊은이는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는 처지였습니다. 젊은이는 다짜고짜 싹싹 빌기부터 했는데, 이는 갑자기 장정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불끈 팔짱을 끼며 끌고 가자. 자기를 잡으러 나온 줄 알고 지레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동생이야 젊은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바 아니었습니다. 형에게 받은 돈도 다 떨어져 가고 하니 이자를 재물삼아 다시 동풍께나 뜯어내면. 그걸로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젊은이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은밀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죄는 평생 묻어둘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너는 내 말만 잘 들으면 팔자도 거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서 듣거라. 말을 전해 들은 젊은이는 금방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동생에게 넙죽 절을 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명심하고 따르겠습니다. 동생은 일이 잘 끝났다고 생각하여 젊은이에게 자기 형의 집에 들어가 아들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소상하게 일러준 다음, 그자를 데리고 형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이구, 이놈아, 어디 갔다가 이제야 나타났느냐? 어디 보자?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맨발로 달려나온 부자와 그의 부인은 그자가 가짜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젊은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시끌벅적한 소리를 듣고 이웃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젊은이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생은 속으로 이 정도면 됐다 싶어 부자를 조용히 불러 다시 이천 냥을 뜯어냈습니다. 형님, 그럼 오랜만에 부자간에 마주앉아 회포를 푸세요. 저도 그동안 여독이 쌓였으니 오늘은 그만 가서 쉴랍니다. 오 그래 정말 고생 많았다 아우야. 동생은 어깨를 거들먹거리며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부자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즐거워했지만 단한 사람만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바로 아들의 아내였어요. 그녀는 첫눈에 자신의 남편이 아님을 알아보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내외는 며느리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온다간다 말도 없이 나갔다가 불쑥 나타난 남편이 괘씸해서 그러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윽고, 한바탕 잔치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안주인은 아들을 몰래 불러일렀습니다. 내 처가 섭섭해서 저러는 것이니 잘 달래주어라.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짜 아들은 원체 주변 머리가 없는 위인이라. 방에 들어가서도 얼른 이불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윗목에 앉아 쭈뼛거리며 아내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때 부자 내외는 방안의 전경을 문틈으로 살짝 엿보고 있었는데, 서먹해하는 자기 아들보다는, 뼈로 통하게 삐쳐 있는 며느리가 더 야속했어요. 그러나 만난 지도 오래됐고 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자 내외는 다시 문틈으로 아들방을 엿보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때까지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한마디 말도 없이 윗목과 아랫목에 갈라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자 문득 부자의 뇌리에 불길한 생각이 새쳤습니다. 그렇게 정이 좋았던 사이였는데 저럴 수는 없는 일이다. 내 아들이 없는 사이에 며느라기가 바람이 난게 분명해. 그런 생각이 들자 부자는 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시부모의 눈을 속이려고 한 짓이란 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니 며느리가 간사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밤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부자 내외는 결국 관가에 처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튿날 날이 밝기 무섭게 관가로 달려가 며느리를 고발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는 너무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었지요.시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더욱 몹쓸 연으로 몰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이제 변명이 궁색해지니까 별 요상한 이야기를 들먹거리는구나.네가 분명 귀신에 홀린게야. 두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돌아온 남편을 보고 가짜라니. 그동안 바람 피우면서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구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었으나, 일단 며느리를 의심하게 된두 노인의 입에서는 봄물 퍼지듯 독한 말들이 술술 쏟아졌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자, 며느리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순순히 오랏줄에 묶인 채 감옥으로 들어갔지요. 낯선 남자와 매일 밤 마주 앉아 있느니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며느리에 대한 판결은 보름 뒤에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간통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그 순수한 전통을 깨뜨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사는 오지랖 넓은 아이 하나가 무술을 배운답시고 몰래 집을 나와 산중의 절로 찾아들었습니다. 소녀는 집을 나오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는데 그처럼 부지런히 달려온 끝에 다다른 곳이 바로 부자의 아들이 은밀하게 숨어 있던 절이었습니다. 물론 하늘의 인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그 덕분에 아들은 소년을 통해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감옥에 갇혀있고 어떤 놈 하나가 들어와 자신의 행세를 하고 있으며 부모님도 삼촌이란 작자의 속임수에 넘어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 하니 아들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도 자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데 나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가 어떻게 내가 아니란 걸 알았을까? 아들은 아내가 너무 대견스러워 반드시 구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판결이 있는 날 아침 아들은 일찍 저를 떠나 광가로 향했습니다. 광가의 마당은 이미 구경꾼들로 꽉차 있었어요. 재판장에는 자신의 부모와 가짜 아들, 그리고 삼촌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앞으로는 무슨 중재라도 지은 사람처럼 자신의 아내가 결박을 당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치러진 끝에 재판관은 며느리에게 5년 동안 옥살이를 할 것을 명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재판관의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자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옥에 들어가면 앞으로 5년 동안 제단편을볼수 없게 됩니다. 아니, 평생 못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곳에 혹시 제단편이와 있는지 찾아보게 해주십시오. 재판관은 마지막 소원이라는 며느리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좌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스님 앞을 지나치려던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삿갓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순간적으로 남편의 형상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삿갓 쓴 스님을 유심히 살펴본 며느리는 갑자기 스님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러자 모여 있던 사람들과 부자 내외의 입에서 저절로 저런 죽일련 하는 소리가 웅성웅성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카스 남자가 남편임을 확인하고는 이내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부자의 동생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 미심쩍은 재판관은 의원을 불러 쓰러진 며느리를 깨어나게 한 다음, 이 사건에 관계된 자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재판관은 먼저 부자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이 스님이 당신 아들이오. 그제야 부모는 까까머리 스님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두 사람의 얼굴 생김새는 똑같았어요. 그래서 선뜻 돌 중에 하나를 지목하여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단정 짓지 못하고 우물쭈물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관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요. 저 사람이 당신 남편이요. 정신이 돌아온 며느리는 재판관의 물음에 조금도 주저 없이 스님 복장에 남자 앞으로 가더니 이분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재판관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이 남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번에도 며느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제 시부모님께서는 당신들께서 낳은 자식이지만 잘못 알아보셨습니다. 제 남편은 턱밑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쌀 반톨 만한 까만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제 남편임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은 부자 내외도 처음 듣는 소리였고 아들 본인조차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하기야. 턱 밑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라면 자신은 물론 남들 눈에도 쉽게 드러나지 않을 만했습니다. 재판관은 직접 마당으로 내려가서 스님의 머리를 들게 하고 정말 턱 밑에 점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자의 말이 사실이로군. 이 사람이 바로 진짜 당신들의 아들이오. 재판관은 즉시 며느리에게 내렸던 형벌을 취소하고 아들 내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자의 동생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그의 증언에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한 재판관이 확신을 갖고 본격적으로 심문하여. 마침내 모든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재판관은 곧바로 며느리를 풀어주고 거꾸로 부자의 동생에게 5년의 징역살이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연못에 빠진 원숭이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 연못은 늘 밤이 되면 아름다운 달이 연못 한 가운데를 비세듬이 비추었지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람이건 동물이건 한번 보기만 하면 정신을 잃고 그 빛에 빠지곤 했습니다. 한편 그 숲에 아주 용기 있는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저 달을 가져다 장식하면 우리 마을은 언제나 밝은 빛으로 가득할 거야. 원숭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원숭이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회의를 시작했지요. 우리 저 달을 건져오자 다른 원숭이들이 고개를 갸우뚱 거렸습니다. 그러자 용기가 있는 원숭이가 벌떡 일어나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아주 많잖아. 한 마리가 나무에 매달려서 다른 원숭이의 꼬리를 잡는 거지. 그러면 꼬리를 잡힌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의 꼬리를 잡는 거야. 그럼 제일 끝에 매달린 원숭이가 달을 따면 돼. 우와, 정말 간단한데? 원숭이들은 신이 나서 날뛰었습니다. 이윽고, 보름달이 뜬 날, 원숭이들은 계획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원숭이는 무려 500여 마리나 되었습니다. 제일 끝에 매달린 원숭이가 연못에 비친 달에 손이 닿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커다란 소리가 나더니 원숭이가 매달려 있던 나무의 가지가 부러지면서 원숭이들은 모두 연못에 빠져서 죽고 말았답니다. 이렇듯 무모한 자신감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요.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의 동화 아는 체하는 영감과 사위 배움이라고는 겨우 천자문 몇번 읽은 것이 고작이지만 사사건건 아는 체를 하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감은 다른 것은 몰라도 말주변 하나만큼은 타고난 덕에 어려서부터 시작한 장사로 엄청난 돈을 벌어 남부럽지 않은 호강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이웃마을에는 선비 가문 출신으로 글공부에 뛰어난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집안이 몹시 궁색해 장가들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홍기를 넘길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청년의 총명함을 알고 온갖 재물을 내세우며 청혼을 해왔습니다. 청년의 집에서는 이래저래 부자 영감에 대해 알아보고는 탐탁치 않게 여겼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할수 없이 청혼에 응했습니다. 그리고는 청년을 부자 영감 내 대릴 사위로 들여보냈습니다. 워낙 유식한 제하기를 좋아하는 영감은 진짜로 유식한 사위를 얻자마자 마치 양쪽 날개를 달기라도 한양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윽고 청년이 영감의 집으로 들어와 처가 식구들과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장모를 비롯해 처남과 처제 등 식구들이 하나같이 머리 뒤에 혹을 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특히 장모는 보기에도 징그러울 정도로 큰 혹을 달고 있었고 아내의 뒤통수에도 괴상하게 생긴 혹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매일 따뜻한 밥을 먹고 기름진 반찬으로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좋기는 했으나, 처가 식구들의 혹을 생각하면 속이 울렁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아예 처가 식구들을 세금 세금 피해 다니기 일쑤였습니다그 모양을 본 부자 영감은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지요. 저 놈이 글줄게나 읽었다고 우리 집안 사람들을 무시하는구나. 아무리 유식하다 해도 대릴 사위로 들어온 주제에 자기 주제를 안다면 조석으로 식구들과 인사는 챙겨가며 지내야 할게 아닌가? 영감은 속으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는 자기 사위가 혹시 전혀 무식한 놈인데 유식한 척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위를 시험해 볼 요량으로 불러 앉혀놓고는 물었습니다. 전에는 글을 많이 읽어 아는 것이 많다고 들었네. 내몇 가지 물어보아도 되겠는가. 작년은 영감이 잘난 채 하기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어왔던 터라 바짝 긴장을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기 소리를 내어서 잘로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겠나. 질문을 한다고 해서 사서삼경 같은 데 있는 말을 꺼낼 줄 알았는데 엉뚱한 것을 들고 나오자 청년은 적이 실망하여 대답하는 것이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한마디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이야 하늘이 정한 이치이니 그렇지요. 영감 또한 사회의 입에서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오리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식한 거지들도 주어 섬길만한 시시한 답을 내놓자 몹시 실망했습니다. 어라, 혹시 이놈 정말 무식한 놈 아닌가? 영감은 자기 멋대로 청년이 선비를 가장한 무식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소나무가 겨울에도 푸른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도 하늘이 정한 이치이니 그렇지요. 두 번째 대답의 영감은 사위가 무식한 게 틀림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던져보고 그때도 시원찮은 답을 하면 사위를 아예 무식쟁이로 점 찍어버릴 요량이었습니다. 그럼 나무들마다 옹이가 몇 개씩 박혀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해보게. 그런 건 모두 하늘이 정한 이치라니까요. 영감은 세 개의 질문 중에 한 가지도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 사위에게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총명하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군. 글깨나 읽은 선비가 어찌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쩔쩔맨단 말인가? 영감은 끌끌 혀를 찬뒤유식한채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잘 새겨 듣게. 학이 잘우는 것은 목이 길기 때문이요. 한 겨울에도 소나무가 푸른 것은 속이 굳기 때문이며, 나무마다 옹이가 많이 박혀 있는 까닭은 술에 받쳐서 그런 것이라네. 어떤가 내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는가? 영감은 사위를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껏 어깨를 들썩였어요. 청년은 그제야 가소롭다는 듯한번 빙긋 웃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 어른의 말씀대로라면 개구리가 잘 오는 것도 목이 길기 때문입니까? 또한 대나무 역시 겨울에도 푸른데 그것도 속이 굳센 탓인가요? 그 말에 영감은 공연히 헛기침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옹이가 많은 까닭이 술에 받쳐서 그런 것이라면 장모님 뒷덜미에 달린 혹덩어리도 술에 받쳐서 그런 것입니까? 영감은 사위의 결정적인 이말 한마디를 듣고는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아틀라스 산맥 이야기. 아틀라스는 티탄이라는 몸집이 큰 거인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 옛날 제우스와 티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티탄들이 지고 말았어요. 그때 제우스는 티탄들에게 각자 다른 벌을 내렸습니다.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라는 엄청난 벌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 힘들어.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오랜 세월 동안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려니 아틀라스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을 내던져 버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릴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 귀를 좀 묻겠습니다. 힘겹게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에게 웬 젊은이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지금 매도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젊은이는 페르세우스라는 이름의 용사였습니다. 매도사를 왜 찾아가는 거지? 매도사를 보면 돌로 변해버리고 말아. 아틀라스의 말대로 매도사는 정말 끔찍한 괴물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한올한 한 올이 모두 뱀으로 이루어진 데다, 매도사를 보게 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로 변하고 말지요. 페르세우스는 왕의 명령으로 매도사의 머리를 자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페르세우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페르세우스는 자신이 메도사를 찾아가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틀라스가 보기에 페르세우스는 보통 젊으니까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자네에게 메도사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아틀라스가 말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나는 제우스의 벌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아틀라스라네. 하지만 이제 그 일을 그만하고 싶군. 너무 힘이 들어서 차라리 돌로 변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아틀라스는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지요. 자네가 만약 메두사의 머리를 베면 돌아가는 길에 다시 나를 찾아와 주지 않겠나? 왜 그러십니까? 자네가 메도사의 머리를 보여주면 나는 돌이 될 거야.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돌이 되어 하늘을 바치고 있는 게 낫지. 페르세우스의 눈에도 아틀라스가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세우스는 선뜻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러고는 아틀라스가 가르쳐준 길로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페르세우스는 아틀라스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페르세우스는 무사히 메두사를 물리치고 자루에 메두사의 머리를 담아왔습니다. 페르세우스는 황금 투구를 쓰고 거울 방패에 비친 매도사를 보았기 때문에 돌이 되는 걸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틀라스님 부탁하신 대로 매도사의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성공했구나. 고맙다. 페르세우스는 아틀라스에게 자루에 든 매도사의 머리를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정말 신기하게도 아틀라스의 몸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아, 이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아틀라스는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제우스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틀라스가 정말 고통스러웠나 보군. 스스로 돌이 되기를 택한 걸 보면 말이야. 제우스는 갑자기 아틀라스가 안쓰럽게 생각되었습니다. 하긴 그동안 참 수고 많았지. 제우스는 아틀라스를 불쌍히 여겨서 하늘의 별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 별자리가 바로 목자자리이지요.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산맥이 생겼어요. 그 산맥이 바로 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알제리, 티지니에 걸쳐있는 아틀라스 산맥이랍니다. 오늘의 동화 광문 자전 광문은 거지입니다. 광문은 어려서부터 종로 거리에서 빌어먹고 살았는데, 거지 아이들이 그를 우두머리로 삼아 소구를 지키게 했지요. 어느 춥고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거지 아이들은 모두 동냥질을 하러 나가고 광문이가 병을 앓는 아이와 남아있었습니다. 아픈 아이가 점점 병이 심해져서 오들오들 떨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게 여간 딱하지 않았습니다. 광문이보다 못해 밥이라도 얻어다 먹이려고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아이들은 광문이가 그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하고는 우르르 달려들어 마구 때리고는 쫓아냈지요. 캄캄한 밤중에 광문이 엉금엉금 기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개가 몹시 짖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나온 집주인이 도둑인 줄 알고 광문을 잡아서 꽁꽁 묶었습니다. 저는 도둑이 아니에요. 저를 죽이려는 아이들을 피해 도망 온 것입니다. 정 믿지 못하겠다면 날이 밝는 대로 거리에 나가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하는 말이 퍽 순진함으로 집주인이 광문을 풀어주었습니다. 광문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주인에게 거적 한 장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거적을 얻어들고 광문이 밖에 나가는 것을 이상히 여겨 주인이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와서 수표교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거지 아이들이 떠나자 다리 뒤에 숨어서 보고 있던 광문이 달려가서 그 시체를 거적으로 둘둘 쌌습니다. 그러고는 서문 밖에 묘지로 메고 가서 묻어주고는 슬피 우는 것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광문에 붙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광문이 그제야 지난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집주인은 광문이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 제 집으로 데리고 가새 옷을 입히고 대접을 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방을 하는 부잣집에 신부름꾼으로 취직을 시켜 주었습니다. 광문이 약방에 나가고 얼마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약방 주인인 부자가 집을 나서다가 자꾸 뒤를 돌아보다가는 도로 방으로 들어가 자물쇠를 몇 번이나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미심스러운 눈치였어요. 밖에서 돌아와서도 부자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광문을 살펴보며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광문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답답했지만 당장 일을 그만둘 형편도 못되었지요. 며칠 후 부자의 처갓집 조카가 돈 꾸러미를 가져와서는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요전번에 돈을 빌리러 왔는데 안 계시길래 제가 아저씨 방에 들어가 돈을 그냥 꺼내 가져갔습니다. 아저씨는 모르고 계셨지요? 그제야 부자는 광문에게 미안해하며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참 소인배였네. 돈이 없어져서 자네를 의심했지, 뭔가. 자네 볼 낯이 없네. 미안하네. 이때부터 부자는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부자들이며 큰 장사꾼들에게 광문이가 신의가 있는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의 친척집이나 높은 벼슬아치 집안을 드나드는 식객들에게도 광문의 일을 이야기하고 다녔답니다. 그 사람들은 밤마다 자기가 머무는 집주인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을 하는지라 그들 귀에 들어갔으니 두어 달 만에 웬만한 높은 양반들까지도 광문에 관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광문이라는 참 희한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널리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광문을 후이 대접한 주인도 사람 볼줄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 바람에 약방 부자까지 점잖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지요. 그 당시에는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비녀나 폐물, 값나가는 옷이나 그릇부치, 집이나 농반문서, 노비문서처럼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저당물로 잡고 돈을 꾸어주었지만 광문이가 보증을 서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말 한마디로 천냥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광문은 얼굴이 참 못생겼고 말주변도 없었어요. 두 주먹이 들락거릴 만큼 큰 입에 그저 만석중 놀이를 잘하고 곱사춤을 제법 추는 정도였습니다. 장안의 건달패들이 서로 놀릴 적에 너 달모니 동생이지? 하며 약을 올릴 지경이었지요. 달모니는 광문의 별명이었습니다. 광문은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보면 옷을 벗어 붙이고 싸움판에 끼어들어서 무어라 더듬더듬 떠들며 땅에다 금을 긋는 신용을 했는데 그 모양이 꼭 잘못을 따지기라도 하는 듯 엉뚱하고 우스워서 보는 사람마다 웃음을 터뜨리니 싸우던 사람들마저 웃고 떠드느라 싸움이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광무는. 마흔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 머리를 닦고 다녔습니다. 장가 좀 가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지요. 남자고 여자고 할것 없이 다들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는 세상인데 누구더러 이 못생긴 얼굴을 바라보고 살랍니까? 영 염치없는 일이지요. 누가 집이라도 장만해 보라고 하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부모, 형제며 처자식도 없는데 집이 무슨 소용인가요? 아침나절에 콧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해가 지면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자면 되지요. 한양에만도 집이 팔만채라 합니다. 하루에 한 집씩 얻어 자도 내 생전에 다못 돌지요. 장안에서 제 아무리 얌전하고 예쁘다고 소문난 기생이라 해도, 광문이 소문을 내주지 않으면 한 푼도 값어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군궐을 호위하는 우림이 군사들과 대궐의 별감들이며 부마 도위집 하인들이 한데 어울려 기생 운시미를 찾아갔어요. 운시미는 이름난 기생이어서 콧대가 높았습니다. 술상을 차려놓고 가야금을 뜯으며 춤을 청해도 머뭇거리기만 할뿐 선뜻 춤을 추려들지 않았지요. 그러다 밤이 되어 광문이가 운심이를 찾아와 한참 마루 아래서 서성거리더니만 불쑥 마루로 올라가 윗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광문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었지만 조금도 꺼리는 바가 없이 당당하기만 했어요. 눈가에는 눈곱이 끼고 술에 취하여 개트림을 하며 곱슬머리를 따 뒤통수에 붙인 꼴리참말로 볼만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광문을 혼내주려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데 광문이 무릎을 쳐가며 장단 맞추어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운심이도 일어나서 옷매무실을 가다듬고 칼춤을 한바탕 추었지요.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모두 흥이 나서 즐겁게 어울려 돌았으며 앞으로 광문이와 잘 지내자고 약속들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언젠가 광문은 충청도와 경상도의 고을들을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소문이 자자했는데 한양에 올라오지 않은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떠돌이 거지 아이 하나가 계령 수다사에 얻어먹으러 들어왔다. 밤마다 중들이 모여 광문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나같이 광문을 흥모하며 만나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듣고 있던 거지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묻자 거지아이는 울먹이며 제가 광문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중들은 거지아이에게 그전에는 바가지에다 밥을 담아주다가 이제는 깨끗이 닦은 사발에 밥을 담아 수저를 놓고 반찬과 나무를 곁들여 소반에 차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경상도 지방에 역적지를 꾸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지 아이가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그 아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거지 아이를 찾아가 꼬드겼지요. 나를 작은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하면 좋은 수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은 광문에 아우 행세를 하면서 이름도 돌림자에 맞추어 광손이라고 했습니다. 몇몇이 광문은 제 성도 모르고 형제나 처자도 없었는데 어디서 난데없이 아우와 아들이 나왔느냐고 이상하게 여겨서 광가에 고발했습니다. 광가에서 광문의 아우와 아들이라는 사람을 잡아들여 광문과 마주 앉히고 심문을 하였더니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임이 밝혀졌습니다. 아우라고 속인 사람은 목을 베고 거지 아이는 먼 시골로 귀향을 보내버렸지요. 광문이가 풀려나자 늙은이 젊은이 할것 없이 모두 찾아가 구경을 하는 바람에 한양은 며칠 동안 텅 비다시피 했습니다. 어느날 광문이 길을 가다 표철주를 만났습니다. 네가 사람 잘 치던 표망둥이 아니냐. 이제는 너도 늙어서 기운을 못 쓰겠구나. 망둥이는 표철주의 별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지내온 이야기를 나누며 반가워했어요. 영성군과 풍원군은 모두 병안들 하신가. 벌써 다 세상 떠났네. 김경방이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고 있나. 용호장이라네. 그 녀석이 아주 미남이었지. 몸은 뚱뚱해도 기생을 안고 탐을 훌쩍 뛰어넘곤 했지. 돈을 똥이나 흙덩이처럼 여기며 펑펑 썼는데 이제는 귀한 자리에 올랐다니 만나보지도 못하겠네 그래. 분단이는 어디에 있나? 벌써 죽었네. 광문이 한숨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붕원군이 밤에 기린각에서 잔치를 벌이고 나서 분단이만 남겨서 함께 잔 적이 있었네 새벽에 일어나 대궐로 들어갈 채비를 하는데 분단이가 족불를 잡다가 그만 잘못해서 담비가죽 모자를 데워 먹었지 뭔가 분단이가 황송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붕원군이 껄껄 웃으면서 네가 부끄러운가 보구나 하며 압수전 옷천 푼을 턱 내주더란 말이야 나는 그때 분단이의 머리 수건과 덧 치마를 들고 난간 아래에서 있었는데 아마 시커먼 게 귀신처럼 보였나봐. 붕원군이 장문을 열고 침을 탁 뺐다 말고 저기 시커먼 게 무엇냐 하고 분단이에게 귓속말로 묻는 거야. 분단이가 천하의 광문이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니 붕원군이 껄껄 웃으면서 내 기둥 서방이로구나. 일이 불러들여라 하는게 아닌가?그러고는 커다란 잔으로 술을 한잔 따라주고 자기도 감홍로를 일곱 잔이나 연거푸 마시더니 초원을 타고 가대.이제 다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네.그려.요즘 장안의 어린 기생으로는 누가 제일 유명한가?작은 아기라네.조방꾼은 누군가?죄방만일세.아침나절에 상고당해서 사람을 보내어 안부를 물어왔네. 둥구지 아래로 이사를 갔다지. 대청 앞에 벽오동을 심어놓고 그 아래에서 손수 차를 다리면서 쇠돌이에게 검은고를 듣게 한다더구먼. 아무렴 쇠돌이 형제가 한창이라네. 그래, 그 아이들이 김정칠이 아들 아닌가. 내가 그들 애비와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네. 광문이 서글픈 기색으로 있다가 한참 만에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뒤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일들도 많았구려. 머리숱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래도 쥐꼬리만하게 따 느렸는데 입도 이가 빠지고 오므라들어서 전처럼 주먹이 들락거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광문이 표철주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도 늙었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살기가 어려워 집주름 노릇을 하고 사네. 자네가 이제야 가난을 면하려는가 보네만 얼마나 오래 갈까. 예전에는 자네 집 재산이 소만금이어서 자네를 황금투구라고 불렀는데 그 투구는 어디에 벗어두었나. 이제 나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안다네. 광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야말로 제주 배우고 나니 눈이 어두워진 격일세그려. 그 후로 광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광문자전은 조선 정조 때 문인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입니다. 거지의 두목인 광문의 욕심없음과 순수한 인간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잘 사귀게 된다는 이야기로써 양반의 탐욕과 부패함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이야기 중에 광문은 운심의 집에 도착해서 자유스럽게 행동하고 그것을 본 운임은 춤을 추지요. 광문은 기생이라는 소외계층의 생활을 이해하고, 운심 역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꿈 꾸시고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광문자전은 조선 정조 때문인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입니다. 거지의 두목인 광문의 욕심없음과 순수한 인간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잘 사귀게 된다는 이야기로써 양반의 탐욕과 부패함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이야기 중에 광문은 운심의 집에 도착해서 자유스럽게 행동하고 그것을 본 운임은 춤을 추지요. 광문은 기생이라는 소외계층의 생활을 이해하고 운심 역시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꿈꾸시고 오늘도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